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요, 12월 월간 견적입니다. 아, 드디어 올해도 마지막 월간 견적이 왔네요. 열심히 나름 달려온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올해 한해잘 마무리될 것 같은가요? 여튼 잡설은 여기까지 하고 이 월간 견적 어떻게 변경됐는지 변경 사항 살짝 설명드리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체적으로 가격이 10% 가까이 내렸습니다. 환율의 영향을 보입니다. 1,400원대였던 환율이 1,300원대로 내리면서 원래 12월달은 성수기라 가격이 보통 오르기 마련인데요. 그게 아니라 11월 월간 견적하고 여러분 직접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균적으로 10% 가까이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PC 시장이 찬바람이 불다 보니까 빠르게 적용이 된것 같은데요. PC 구매하려고 기다리고 계신 분들한테는 좋은 소식이 되겠죠. 거기에다가 제가 이제 13세대 이제 좀 판매를 하다 보니까 권장 쿨러를 조금 더 높여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견적 보시면은 13세대 권장 쿨러가 좀 상향된 걸볼수 있을 겁니다. 이게 게이밍으로 쓸 때랑 아무래도 작업으로 쓸 때랑 좀 달라서 모든 분들한테 쿨러를 높이라고 강요하기는 좀 어려우나 다용도로 사용하신다면 아무래도 쿨러를 제 월간 견적대로 따라가시는 게 여러분 온도를 그나마 잡을 수 있는 혹은 재성능으로 CPU를 사용할 수 있는 지름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B450 보드나 Z690 DDR5 보드, 그리고 EX-A320 같은 괜찮은 가성비 모델들이 다 품절이었는데 다시 시장에 풀리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꽤 많은 견적들이 보드가 변경이 된걸볼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4080 RTX 포함 견적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제 견적표 보시면은 50만원대부터 한 600만원대까지 최적의 견적을 여러분이 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와 함께 월간 견적 시작하도록 하죠. 우선 진짜 라이트한 사무용으로 쓰는 50만원대 견적부터 볼게요. 인텔하고 AMD 두 가지가 있는데 두개 용도가 살짝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인텔의 요 12세대 i3는 정말 빠릿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창이 빠르게 뜨고 인터넷 웹 서핑도 휙휙휙 금방 넘어가십니다. 이 싱글 성능이 좋기 때문인데요. 정말 라이트하게 간단하게 나는 웹 서핑 위주로 쓰신다 하시는 분들은 요 인텔 12세대 12100으로 가면 좀 편하게 쓰실 겁니다. 하지만 나는 진짜 간단하게 포토샵도 조금 해야 되고 아니면은 난 인터넷 창도 여러 개 띄워놓고 그 옆에 뭐 동영상도 띄워놓고 그래. 또는 나는 엑셀 같은 걸 하는데 엑셀 파일 용량이 좀큰 편이야. 로딩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 이러신 분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좀더 CPU에 멀티 성능이 필요한 용도거든요. 그런 용도로 쓰시는 분들은 요4600 루누아르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얘가 싱글 성능은 좀 처질지언정, 멀티 성능이 좀더 좋고, 그런데다가 그래픽 카드 성능이 내장 그래픽, 요 12세대보다는 한 20~30% 좋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캐주얼 게임도 들어가요. 롤, 카트, 뭐 배그 같은 건안 들어가는데 오버워치 하옵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진짜 저사양 게임은 살짝 돌릴 수도 있는 견적이라서 여러분 사용 용도에 따라서 인텔 가냐, AMD 가냐 선택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은 인텔 견적부터 말씀드리자면은 12100을 추천드립니다. 성준님 CPU 가성비 비교표에서 10100 추천한 거 아니에요? 와, 제 영상 열심히 보시네요. 맞는데 여기선 좀 다른 게 거기는 F 버전이잖아요. 내장 그래픽 없는 버전. 내장 그래픽 없는 버전 9만원에서 12만원, 3만원 차이면 좀큰 편이거든요. 근데 여기 내장 그래픽 있는 애들 보니까 어때요? 10100하고 12100하고 10,000원 차이 조금 넘죠? 15,000원 차이가 안 나요. 이렇다면은 당연히 12세대 가는 게 맞습니다. 아, 근데 성준님 12세대 가면 보드 가격도 살짝 오르잖아요. 맞긴 한데, 보드 가격도 뭐, 만 몇천에서 2만원 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그 정도 차이면 저는 12세대 가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합쳐서 3만원 차이 날까 말까 하잖아. 보드 가까이 합쳐서. 맞죠? 요걸로 가시면은 확실하게 이 10100보다는 빠릿빠릿하거든요. 그래서 50만원에서 3만원, 이면 진짜 큰 돈은 아니니까 3만 원더 쓰시고 요 12세대 12100으로 이번 달은 가시는 걸 우선 추천드리고요. 이 12100이 갑자기 가격이 올랐거나 아니면 내가 고 예산도 좀 부족하다 싶으면 10100 가시면 될 거예요. 펜티엄하고 셀런도 있는데 그 제품도 쓸만한 게 마땅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은 그냥 제끼십시오. 코어가 너무 적어요. 아니면 스레드가 너무 적어. 12100 같은 경우에는 기쿨 써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 쿨러 쓰시면 되고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수스 프라임 H610N-K를 우선 추천을 해드리는데, 아수스 보드들이, 뭐, 보통 초기 블랙이 좀 적어서 요걸 추천드리는데, 이 제품, 뭐, 아수스에서 이슈도 있다, 뭐 이래서 싫다, 이러시면은
그냥 기가바이트나 MSI H610 쓰시면 됩니다. 510하고 410안 돼요. 510, 410은 어디까지 10세대 제품이기 때문에 요거 안 맞아요. 소켓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안 꽂히니까 꼭 H610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요 보드를 선택하시면은 내장 포트는 구형 아날로그 단자인 파란색 D서브 포트랑 그리고 요새 대부분 TV하고 모니터가 지원하는 HDMI 디지털 포트 둘다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이거 골라놓기도 했어요. 여튼 그래서 모니터하고 호환성 한번 확인하시고요. 메모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메모리 8기가 두 개를 추천드리는데요. 마이크론 메모리가 가격이 올랐어요. 그래서 아니지 마이크론 메모리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가격이 많이 내렸어요. 마이크론은 가격이 그대로였던 것 같아. 그래서 지금 가격이 역전됐거든요. 삼성전자 메모리가 조금 더 불량률이 낮아요. 그래서 삼성 메모리 8기가 두개 넣으시면 되고 8기가 하나만 넣고 쓰면 안 되나 하신 분도 종종 있는데요. 요새는 8기가 좀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면 윈도우 구동할 때 가만히 있어도 뒤에 1기가 정도 백그라운드에 쓰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내장 그래픽이 500메가나 1기가 정도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새 지금 크롬 같은 거 한번 띄워놓고 유튜브 들어가 보거나 뭐 인텔 참몇 개만 띄워보십시오. 그러면 5기가, 4기가, 많게는 6기가도 쓰시죠. 그럼 벌써 8기가 다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은 메모리 부족으로 뭐 창을 강제로 종료한다든지 아니면 메모리 부족이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혹은 가상 메모리를 갖다 쓰면서 컴퓨터가 느려져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8기가 두개 정도 써야 요새는 인터넷 하기에도 편합니다. 그래서 요 8기가 두개 쓰시고요. 메모리 웬만하면 짝수로 넣어주십시오. 짝수로 쓰면은 내장 그래픽 성능이 20, 30% 증가하고 CPU 성능도 거의 10% 가까이 증가합니다. 듀얼 채널이라는 걸 지원하게 되거든요. 자, 쭉쭉쭉 내려서 내장 그래픽 쓰니까 그래픽 카드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내장 그래픽은 롤드 옵션 타입해야 되기 때문에 게이밍 용도는 아닙니다. SSD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980 M.2를 넣어놨습니다. 980 프로랑 다른 제품이에요. 980 노멀은 D램 리스라서 뭐 대용량 파일을 옮길 때 속도가 확연하게 늦어지거나 아니면 용량이 좀 어느 정도 80% 이상 차기 시작하면은 그럼 속도가 느려진 걸좀 느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돈좀 있다면 그러니까 만원 정도만 투자할 수 있다면 이 P31 가는 걸 우선 추천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MX 500 대신 넣은 거기 때문에 지금 980 노멀이 MX 500이랑 3,000원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1순위는 980 노멀 넣어놨고 MX 500 대신 쓴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내가 권장하고 싶은 거는 2순위인 P31을 추천드린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겁니다. 가끔 물어보시더라고요. D램이 뭔데요? 하시는데 D램은 이런 거예요. SSD 보면은 M.2가 이렇게 길게 생겼는데 여기 이게 컨트롤러라고 부르는 거고 여기 중간에 D램이란 게 있고 여기 낸드가 있어요. 낸드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곳입니다. 저장하는 데고 컨트롤러는 저장하거나 읽거나 모든 거 여기 SSD 관련된 모든 거를 읽고 쓰기부터 시작해서 분배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다 감당하는 컨트롤하는 센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 D램은 그러면 도대체 하는 역할이 뭐냐? 여기 데이터가 들어가 있을 때 어느 위치에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지 요 D램이 매핑을 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뭐 드물게 캐시 기능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요게 있으면 있잖아요. 읽거나 쓰기 할때 데이터 접근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요거 없으면은 특히 요 랜드가 많이 찼을 때 느려지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 D램이 꼭 있는 제품 쓰는 게 여러분이 불편함 없이 쓸수 있는 제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P31을 우선 추천드리는 거예요. 파워 같은 경우는 500W짜리 두개 넣어놨는데 마니 클래시 2 풀체인지 브론즈 이게 스탠다드보다 약간 전력 변화 효율이 좋아가지고 전기료 약간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싸게 쓰고 싶다면 하이퍼 K 스탠다드 값 넣었는데요. 이거 가끔 물어보더라고. 요 윗급 있는데 왜 자꾸 하이퍼 K 넣냐고. 그게 그 브론즈보다 좀더싼 제품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넣어놨어요. 아니 성전님 350W짜리 400W짜리도 있는데 걔들이 더 싸잖아요 하실 텐데 3만원 뭐 2만원 후반대에 벌쩡한 파워가 없습니다. 걔네들 거의 뽕 파워 수준이에요. 뭐 전격이라 적혔긴 했지만 총 출력량이 터무니없이 낮거나 아니면 불량률 높은 제품들이라서 제가 생각하는 마지노선 제품이 저 정도 급이에요. 굳이 저기서 더 집어넣자면 뭐그뭐 시소닉 A12 이 정도 그런 애들이 이제 불량률 1%가 안 되거든요. 그런 제품 중에서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나도 알고 있어요. 저거보다 더싼 500W짜리 전격 제품이 있다는 거. 그 A사 뭐 Z사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 것들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물론 불량률 차이가 엄청 크지는 않는데요. 근데 여러 개 쓰다 보면은 분명히 걔네들이 불량률이 조금 더 높거든요. 파워는
어디까지나 가격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렴한 사무용도 쓰더라도 요두 제품 중에서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파워는 한번 고장나면은 수리비도 꽤나 많이 나오고 고치는 거 불편하기도 합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 루키 케이스를 넣어놨는데 이게 이 케이스가 좋아서 넣어놓은 게 아니라 3만 원 채하지 않는 저렴한 가격, CD롬 지원, 그리고 정말 아담한 사이즈라서 어디다 두기에도 편해요. 그리고 조립하기에도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 케이스를 넣어놓은 겁니다. 다만 여기에는 80mm 펜한 개밖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성능으로 짜면은 발열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사무용도 쓰십시오. 예산이 조금 있고 약간 화려한 케이스 쓰고 싶다, 아니면 나중에 업그레이드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요 M60이나 DK200 혹은 C60으로 올려가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견적을 짜면 인텔 견적 부품 가격이 얼마 나나요? 49만 1000원에 나와요. 근데 저거는 어디까지나 각 부품을 그 700개, 1000개 회사 중에서 제일 싼데 기준으로 적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실 구매가는 50만 원 살짝 넘을 수 있습니다. 근데 조립 고임비 상가면 한 55만 원 정도 돼야 여러분 구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요거 평가. 유튜브 감상, 웹 서핑, 간단한 사무용, 매장 포스용, 인강용으로 저렴하게 쓸수 있는 PC다. 그러니까 게임 용도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자, 그 다음은 AMD 견적 50만짜리 보정. 거의 똑같은데요. CPU만 4600G로 바꾸면 돼요. 보드랑. AMD랑 인텔은 보드가 서로 호환이 안 됩니다. 이 4600G가 지금 5600G하고는 가격 차이가 꽤 벌어졌기 때문에 5600G는 웬만하면 사지 마십시오. 성능 차이가 좀 있긴 한데 얘가 10% 좀 넘게 좋긴 하거든요, 5600G가. 근데 가격이 5만 원이나 차이 난다고? 제법 크죠? 그래서 웬만하면 4600G를 쓰시고요. 보드 드디어 EX-A320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원래 팔던 8만 원보다는 다소 높은, 한 2만 원 정도 높은 10만 원 정도 되는 가격에 책정이 되었어요. 하,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잘 팔리다 보면 다 가격 올리더라고요. 근데 요거랑 짜서 하시면은 얘가 그래도 방열판이 있는 보드라서 나중에 5600으로 업그레이드도 할수 있거든요. 5700X도 쓸수 있는 보드예요. 그러니까 EX-A320 정도면 충분히 4600G와 좋은 한 짝이 될 거고요. 혹시나 뭐 수동 오버 같은 게 하고 싶다, 그리고 나중에 더 높은 5800X 이런 그 CPU를 쓰고 싶다 하신 분들은 B450 프로 2로 쓰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 품질 직전이에요. 그거 아시고 웬만하면 1번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유저는 업그레이드 한다 해놓고 업그레이드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4600G랑 EX-A320 요 조합으로 가시면 되고요. 기본 쿨러 쓰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소음이 다소 있기 때문에 소음 조금 줄이고 싶으면 AG400이라고 22,000원짜리 요 쿨러 다시면 됩니다. 메모리는 마찬가지 삼성전자 메모리 8기가 두개 넣었습니다. 지금 마이크론 메모리보다 오히려 싸거나 거의 똑같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메모리 쓰는 게 불량이 조금 낮다 생각하시고 요거 두개 쓰시면 될것 같아요. 특히 내장 그래픽 성능이 단일 메모리 쓰는 것보다 두 개로 썼을 때한30% 뻥튀기 되니까 꼭 메모리는 짝수로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픽 카드는 없습니다. 내장 그래픽이고요. 보드 상에서 내장 그래픽 포트를 지원해 주는데 EX-A320 게이밍은 HDMI랑 DVI 포트를 지원합니다. 내 모니터 호환상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B450 터프 2는 HDMI랑 DP 포트를 지원합니다. 내 모니터가 뭘 지원하는지 한번 꼭 확인하고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변환 케이블 쓰면 되잖아요. 근데 변환 케이블로 화면 안 뜨는 경우 종종 있거든요. 그리고 요 AMD의 내장 그래픽은 대략 1030하고 비슷한 성능이 나옵니다. 1030 D4랑 뭐 D5랑 뭐 비슷한 정도의 성능이 나오기 때문에 진짜 간단한 게임 정도 돌아가요. 롤. 롤은 상업으로 돌아가고 오버워치는 하업 정도 돌아갑니다. 그거 말고 뭐 던파, 피파도 옵션 타면 뭐좀 돌아가요. 근데 잘 돌아가진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내장 그래픽이니까요. SSD는 여기서는 그냥 P3을 넣어놨어요. 왜?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980 노멀은 D램리스라서 대용량판 옮길 때좀 느려지거나 용량이 가득 차기 시작하면은 확인이 느려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요 P3이 만원 더 주고 쓰는 게 좋습니다. 파워 같은 경우는 하이퍼 K 500, 뭐 마이크로닉스 클래시 2 500, 요둘 중에서 쓰고 싶은 거 아무거나 쓰세요. 아니면 뭐 시소닉 500 써도 됩니다. 물론 여기서 100W 정도로 커버되기 때문에 더 낮은 파워로도 사용이 가능한 거 알고 있는데 2만 몇천 원, 3만 원짜리 이런 파워들 품질이 별로 안 좋아요. 파워는 한 번만 불량 나도 엄청 불편함을 겪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지간해서는 제가 권장하는 요 불량률이 1%채 되지 않는 요 파워 둘 중에 선택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닉스 루키 써도 되고 뭐 M60 써도 되고 DK200 써도 되고 C60 써도 됩니다.
각각 뭐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거 한번 읽어 보시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일은 맨날 카페에 올려 드리니까요. 자, 그렇게 견적 짜시면요. 게임을 아예 즐기지 않거나 아니면 간단한 캐주얼한 게임, 바둑, 포커, 롤, 카트, 저사양, 던파, 요런 게임들 할 때는 이 PC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i3보다는 아까 12100 멀티 성능에서 소폭 좋아가지고 조금 고사양 사무용도로 쓸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량 큰 엑셀 열어본다든지 아니면 라이트한 포토샵을 한다든지 이럴 때도 쓸수 있는 PC입니다. 근데 뭐 포토샵 제대로 하겠다, 라이트룸 제대로 쓰겠다, 영상 편집 제대로 하겠다 그러면 좀더 높은 등급의 PC 가는 게 맞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라이트한 사무용 견적입니다. 자, 그렇게 본체의 견적을 짜면요. 4600G 기준으로 46만원밖에 안 해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 최저가 기준이니까 보통 살려면 47만, 48만 정도 줘야 될 겁니다. 거기에 조립비 포함하면 한 51, 2만 원 선에 여러분이 구매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50만 원대 견적 양쪽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은 게임을 하기 위한 마지노선 견적 시작하겠습니다. 80만 원대, 100만 원대 인텔 견적입니다. 전돈좀 있으면은 100만 원대 AMD 견적으로 가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80만 원대 인텔 견적 아무래도 좀 떨어집니다.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80에서 100만 원대 인텔 견적은 FHD 중사양 게이밍. 이 가지고 뭐 QHD 모니터, 4K 모니터 돌리려고 하면 좀 어렵습니다. FHD에 쓰시면은 중간 사양 정도 되는 게임은 재밌게 즐길 수 있어요. 아주 또 초고사양 게이밍 같은 건 돌리기 좀 어려워요. 옵션 타입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식, 초단타 하시는, 스캘핑 하시는 분들은 사면 적합하진 않고요. 그냥 평범하게 주식 사서 묵혀두고 팔고 하시는 분들. 그런 트레이너 분들이 쓸만한 PC입니다. 어지간하면 AMD 추천한다 적혀있죠. 그게 CPU 성능 차이 때문에 그래요. 그럼 AMD랑 같이 한번 볼까요? AMD 100만원대 견적이랑. 자, 같이 한번 보자면 여기는 12100F를 썼어요. 13만원짜리. 여기는 5600을 썼습니다. 두개 차이점이 뭔가요? 싱글 성능은 12100이 좋습니다. 그래서 좀더 빠릿하게 움직여요. 창 같은 거 열을 때는요. 근데 5600이 멀티 성능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다용도로 쓸 때는 당연히 5600이 좋습니다. 포토샵 같은 경우나 아니면 간단한 영상 편집할 때는 분명히 5600이 좋은 게 눈에 확연하게 보입니다. 근데다가 게임 하나 띄워놓고 뭐 동영상도 키고 창도 여러 개 연다 그랬을 때는 분명히 5600이 훨씬 좋은 품질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지간해서는 이거 보면 CPU 차 가격 차이 4만원밖에 안 나거든요. 4만원 더 주고. 왜 4만원 바뀌어요? 얘는 4코고 얘는 6코거든. 근데 이 코를 두 개나 뻥튀기 시켰는데 4만원만 추가하면 된다고? 그럼 싸게 치는 거잖아요. 맞죠? 산업자 생겼을 때얘 얼마야? 얘 13만원이잖아요. 13만원. 그러면 코두 개당 6만원, 7만원 정도 할 텐데. 4만원 더 추가하면 코두개 추가해준대요. 그럼 이거 가는 게 맞겠지. 산술적으로 봤을 때는 AMD 쪽 가는 게 당연히 맞는 거예요. 근데 요 부분 빼고는 거의 두개 비슷하게 내려가거든요. 일단 12100은 이제 기쿨러 써도 되고요. 5600은 기쿨러 뭐 게임만 한다고 하면 돌릴 수는 있습니다. 진짜 하드한 작업하지 않다면 돌릴 수 있는데, 다만 소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얘는 AG400 정도 써서 또 쿨러 가격에서도 2만원 더 추가되긴 합니다만, 보드 가격에서 또 다시 역전이 되거든요. 예, 12100, H610 써도 되거든요? 그래도 걔 11만 정도 하잖아요. 근데 얘는 98,000원이에요. 근데 저는 웬만하면 H610 말고, B660, 뭐, 방열판 있든 없든, 요런 거 쓰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12100에. 아, 이유가 있는데요. 얘가 지원하는 게 조금 달라요. 이 H610이랑, 요 B660이랑은 M.2 이제, 그, 지원 폭이 좀 속도가 다르거든요. PCIe가.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저는 B660 가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M.2 상위 등급도 풀속도 내고 쓸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그 외에 확장성도 달라요. USB나 PCIe 다른 추가 포트들 있죠. 요 확장폭도 다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B660이 좀 유리합니다. 요거 램오버도 살짝 되고요. 그 나중에 요거는 i5 11400으로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여유폭도 있어요. 근데 이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거든. 2만원밖에 안 나요. 아니 적게 차이 나는 애들은 얼마? 만 몇천 차이 나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여기 B660 가중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보드랑 비교하자면은 사실 AMD 보드가 싸거든요. 98,000원, 79,000원이니까요. 맞죠? 그래서 요 쿨러 값에 추가된 거는 여기서는 또 상세가 됩니다. 보드 가격에서. 상세하고 결국은 CPU 가격만 추가하면 됐다는 거죠. 4만 원. 메모리 똑같이 8기가 두개 씁니다. 8기가 두개 쓰시고
8기가 두개 쓰는 이유는 아까 얘기해드렸습니다. 8기가 두개 써야 듀얼 채널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 요새는 인터넷만 하더라도 막 6기가 이래 쓰기 때문에, 8기가 두개 써야 그 간단한 영상 편집을 하든지 포토샵도 할수 있고, 아니면은 그 게임을 그래도 조금 고사양 게임은 돌릴 수가 있어요. 8기가 두 개, 삼성전자 거 우선 쓰시면 됩니다. 마이크론 메모리하고 삼성전자 메모리가 이제 가격이 똑같아졌기 때문에 굳이 마이크론 메모리 안 쓰셔도 됩니다. 아, 참. 그리고 AMD 쪽은 튜닝 메모리도 쓸수 있습니다. 인텔의 12100은 SA전압 고정 문제로 3600짜리 XMP 메모리가 적용이 잘안 되거든요. 근데 AMD는 요 튜닝 메모리 가격 한 3만 원 추가되긴 하는데, 이 3600짜리 추가해서 넣으면은 게이밍 프레임이 최소 프레임이 한 평균적으로 7, 8%, 그리고 평균 프레임이 4% 정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좀더 빠릿빠릿함과 게임 프레임 상승 효과를, 그럼 최소 프레임 방어 효과를 가질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인텔 쪽에서 못 써요. 12100이나 12400에서 못 씁니다.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둘이 똑같습니다. 3060 쓰는 거 추천드릴게요. 이유가 있는데요. 100만 원대에서 어차피 살수 있는 그래픽카드 뻔해요. 뭐, 1660 슈퍼, 1660 Ti, 1650 슈퍼, 아니면 뭐, 2060, 2060 슈퍼, 3060 정도가 있는데, 3060이 압도적으로 성능이 좋습니다. 근데 이게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 제일 싼게 뭐, 27만 원 정도 하는 1650 슈퍼인데, 얘는 3060 성능의 절반 수준 될까 말까야. 그러니까 이게 얘는 그냥 빼. 빼고 그러면 1660 슈퍼는요? 1660 슈퍼도 30% 이상 성능 차이 나요. 그래서 빼. 2060은요? 2060이 20% 차이 나. 2060 슈퍼가 10% 차이 나. 3060이랑. 그만큼 3060이 성능이 좋아요. 근데 가격이 얼마 차이 안 나. 밑에 애들도 내려가봤자. 예를 들어, 지금 여러분이 2060 슈퍼를 고른다고 한들, 이거에서 3만원, 4만원 쌉니다. 그리고 10% 성능이 까져요. 전선비는 구려지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3060 선택하세요. 밑에 거1660 슈퍼를 간다 하신 분 종종 있는데, 이거는 진짜 나는 롤밖에 안 해요. 그럴 때만 이거 가는 거예요. 던파랑 롤밖에 안 해요. 그럴 때나 가는 거야. 그거 아니면은 무조건 3060 가는 게 가성비가 오히려 좋습니다. 요새 2, 30만 원대 하위라인 가성비가 오히려 구려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그 2, 30만 원대가 제일 가성비가 좋았는데, 지금은 3060이 오히려 걔네들보다 가성비가 좋아진 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70만 원대, 80만 원대 게이밍 견적을 안 짜는 거예요. 밑에 애들이 안 좋거든. 그래서 3060을 짜면요, 결국은 80만 원대가 아니라 100만 원대 인텔 견적이 됩니다. AMD도 100만 원대 견적이 돼요. 제가 가성비 안 좋다고 했는 1660 슈퍼 가셔야 80만 원대 견적이 되고요. 그런 경우에는 게이밍 프레임이 30% 이상 까집니다. 꽤큰 폭으로. 자, 그래서 3060은 어떤 거 써야 되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솔직한 말로 그냥 싼거 쓰세요. 브랜드 따지지 말고. 이 3060이 서로 크게 격차가 없어요. 3060이 발열이 심한 제품도 아니고, 전력 소비량 높은 제품도 아니니까, 전원부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쿨러가 엄청 중요하진 않습니다. 원팬만 안 쓰면 돼. 원팬 쓰면 좀 시끄러워요. 그리고 팬 하나만 고장나도 제대로 못 쓰게 될 거고요. 그래서 2팬짜리 중에서 제일 싼거 쓰면 되는데, 지금 확인해보니까 토마호크가 제일 싼거 같아요. 아니면 이노 3D 거. 요둘 중에 선택하면 될것 같아요. 뭐, 나는 그래도 좀 메이저 AS 생각하고 쓰고 싶다 그러면은 EMTEC 거, 스톰엑스 듀오 쓰시면 되고요. 그게 아닌 이상, 브랜드에 대한 편견이 없으신 분들은 요 저렴한 토마호크나 아니면 이노 3D 3060 트윈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양쪽 다요. SSD는 이제 여기서는 그냥 P31 쓰세요. 980 가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980 프로랑 다릅니다. 디램 디스라서 속도 저하가 있기 때문에 대용량 파일 옮기거나 아니면 용량이 좀 어느 정도 차면은 980이 확실하게 느려요. P31보다. P31 웬만하면 쓰시고요. 만원 밖에 차이 안 나요. 그리고 파워는 500W로 충분합니다. 뭐 조금 소음 줄이고 싶다면 600W 가셔도 되는데, 3060에 뭐 i3나 아니면은 저 R5 5600조합 같은 경우에는 500W로도 커버가 되니까, 시소닉 이거 SSR 500RA나 아니면은 하이퍼 K500 아니면 마니 클래식 2 풀체인지 500, 요 정도 쓰시거나요, 아니면 100W 살짝 올려서 마닉 풀체인지 600W 브론즈, 아니면 하이퍼 K 600W 브론즈, 시소닉 A12 600W RA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DK200, 뭐 C60, M60, 카이저 에어, 진짜 뭐좀 괜찮은 거, 간판 두꺼운 거 싶으면 해치 8, 요 정도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루키 쓰면 안 돼요. 이제 그래픽카드 달 거니까. 펜 하나 달래는 루키 쓰지 마시고, 요 정도 쓰시면은 여러분 별로 불편함 없이 씁니다. 요 제품들 약간의 특징이 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주석으로 달아놨으니까 표 받아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읽어보시고 선택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외형 취향껏 선택하시고, 장단점 한번 보시고. 자, 그렇게 견적자면요. 일단 인텔 견적. 초고사양 게임은 어느 정도 옵션 타입이 필요하나, 디아2, 오버워치, 롤, 배그, 피파 등 인기 게임에서는 거의 상호 프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저게 국내 온라인 게임의 한 7, 80% 차지하고 있죠. 좋은 게임들은 잘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다만 이제 PC CPU 순수 성능이 5600보다 낮은 편이라서 다용도로 쓰기에는 이건 좀 부족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영상 편집이나 포토샵 이런 거할 때는 분명히 5600보다 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10만 원 차이도 안 나거든요, 이제. 6만 원 차이에 5600 상륙급으로 업그레이드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5600을 갔을 때 5600X와 0.15 혹은 0.2 클럭밖에 차이 안 나는 5600 노멀은, 지금 5600X가 보신 분 많은데 5600X랑 5600이랑 성능 차이 거의 없습니다. 둘이 똑같은 기반으로 만들어졌는 거거든요. 캐시 용량이나 코어 숫자나 완전 똑같아요. 게임 성능도 거의 똑같습니다. 차이 나는 거는 클럭이 0.1에서 0.2 사이 차이 납니다. 그래서 그만큼 빠른데 5% 체감도 안될 텐데요. 4만 원 더줄 필요 없죠. 5600을 써서 12400과도 비슷한 성능이 나옵니다. 12400이 6코어짜리 인텔 CPU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5600보다 좀 비싸죠. 보드 가격까지 생각하면 좀 생각보다 큰 폭으로 비싸거든요. 한 6만 원 이렇게 차이 나요. 그거보다, 그거는 비교했을 때 얼마 차이 안 난다는 얘기예요. 게임 프레임은 60에서 70프레임 방어 상태로 상업이 가능하고, 10세대랑 11세대 i5와 i7보다도 오히려 게임의 성능이 좋습니다. i9 정도 들고 와야 노멀로 봤을 때는 게임이 이거랑 비빌 수 있어요. 그래서 어설프게 10세대, 11세대 중고 비싸게 살 바에 i7, i9급 그냥 이5600 중고나 새거 사는 게 좋습니다. 다소 사양이 낮은 인기 온라인 게임은 풀업이 가능하고, 트리플 A급 게임이라 불리는 이제 고사양 스팀 게임 같은 경우에는 풀업은 안 되고 한 중업, 중상업 정도로 재밌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포토샵하고 간단 영상 편집 된다 그러는데, 만약에 포토샵 레이어 여러 개 겹쳐 쓰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간단 영상 편집이지만 조금 영상 길이가 좀 길다 싶으신 분들은 램을 16기가 2개로 늘려주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겁니다. 자, 그렇게 견적을 짜면요, 3060 12기가 기준, 3060 8기가 되는데 8기는 사지 마세요. 똑같은 가격에 성능이 내려가요. 낮아지니까. 3060 12기가 기준으로 100, 한 2만 원 정도 실 구매가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이건 부품 가격 기준이니까 조립 공임비나 택배비 생각하면 한 105만 원, 107만 원 요 정도 여러분이 돈을 소비하시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인텔과 AMD 양쪽 다 100만 원 견적을 봤고요. 둘 중에 뭘 추천하냐면 여기서도 AMD 견적을 우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 100만 원대 AMD 견적은 사실상 요 110만 원대 인텔 견적하고 견줄 만할 건데, 요거 110만 원대 인텔 견적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이것도 사용 용도는 똑같아요. FHD 상호 게이밍, 포토샵, 간단한 편집 충분히 가능하고, 뭐 주식 용도로 스캘핑 하신 분 아닌 분들은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12400F 정품을 일단 쓰고 싶습니다. 벌크가 있긴 한데, 벌크가 지금 3, 4만 원 싸긴 하거든요. 근데 다만 이 벌크가 정품 벌크가 있고 비정품 벌크가 있어요. 병행수입 벌크. 병행수입 벌크는 그 OEM 들어가는 거라서 아예 AS가 없거나, 아니면 AS가 1년, 2년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은 이제 수입이 하는 업체가 없어진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 구분해서 살줄 모른다면은 이 비정품 벌크 샀을 때좀 페널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한번 겪었어요. 샀다가 1년도 안 되고 고장 났는데 이게 정품 벌크가 아닌 거예요. OEM 들어가는 벌크인 거야. 어쩐지 싸다 싶었어요. 모르고 이거 샀다가 AS 못 받고 CPU 그냥 버린 적 있어요. 제 책상 위에 있습니다. 6500. 예전에 한번 그래 버린 적 있거든요. 근데 정품 벌크 산다면 정품하고 차이점은 박스만 없을 뿐입니다. 똑같은 AS 3년을 보증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유통 3사가 아니라 각기 AS 따로 하죠. CPU, 뭐 PC 디렉트 따로, 인텍 따로, 뭐 하여튼 다 따로 합니다. 코이 따로. 여러분이 그래서 이거 수입사 잘 확인해보고 AS 받으셔야 될 거예요. 어쨌든 벌크 가는 게 가성비가 그나마 좋습니다. 3, 4만 원 싸기 때문에 벌크 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이리저리 고민하기 귀찮으신 분들 정품 쓰시고요. 쿨러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다 주면 좋습니다. 쿨러 안 달면 얘는 전력 소비량 110W 가까이 가기 때문에 기본 쿨러는 100W까지 커버가 돼서 클럭이 미묘하게 까집니다. 혹은 클럭이 안 까지더라도 엄청 시끄럽습니다.
용도에 따라서 클럭이 까지는 안 까지는 차이가 좀 있을 텐데, 어쨌든 그런 불안함을 갖고 싶지 않다면은 요 H400 2만 인치짜리 쿨러라도 달아주시면 여러분 편하게 쓰실 거예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B660 D2H를 넣었는데 요 그냥 싸서 넣어놨습니다. 일단 B660이니까 기본적인 B660 확장성은 다 가지고 있고, 거기다 요거 방열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12400 정도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12400을 방열판 없는 보드에 꽂으면요, 방열판 없는 보드는 보통 최대 출력량이 95W 정도로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110까지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완전 풀 성능이 나오진 않아요. 그게 막 크게 체감은 안 되겠지만, 사용하시다 보면은 여러분 전원부 온도가 좀 높게 나오는 거를 하드웨어 인포 같은 거 켜서 볼 수도 있을 거고, 메인보드 전원부 온도가 높은 거 아니면은 클럭이 막풀 클럭이 유지가 안 되고 톡톡톡 떨어지는 거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요 방열판 있는 B660 보드 중에서 고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일단 기가바이트 요게 더 싸니까 D2H를 우선 추천드리고, 그다음에 기가바이트 그냥 게이밍이란 거 있어요. 게이밍 X 말고. 그것도 요거는 가격 비슷하니까 요거 품절나면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건 뭐 아수스 프라임 B660M-K 요것도 괜찮습니다. 요것도 방열판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B660M- 게이밍 X 얘는 좀 비싸죠. 요거는 왜 나왔는데요 싶을 텐데, 요 게이밍 X 가면은 얘는 드라이버 모스펫이라는 거 썼어요. 그래서 요 밑에 좀 저렴한 애들하고 기본적으로 전력을 변환시켜주는 거기에 들어가는 소자가 다르다 생각하시면 돼요. 좀 고급 소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료 절감 효과가 있어요. 위에 보드보다 전기료가 조금 아껴져요. 많이는 아닙니다. 뭐 형광등 한 개도 될까 말까 할 정도로 전기가 좀 세이브가 되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보드 외관도 이쁘고 확장 포트도 좀더 많고, 그리고 이제 차후에 저 정도면 i7급으로 업그레이드도 가능하기 때문에 미래를 생각해서 저거 산다는 것도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격 차이가 엄청 안 나니까 만 5만원, 여기선 한 2만원 이런 차이 나죠. 요거를 확장성 혹은 뭐 업그레이드 생각하고 요거 넘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1, 2, 3번 중에서 여러분 용도에 따라 쓰십시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쓴다 그러면 1번. 그리고 나는 1번, 나 그래도 아수스한테 좀 좋은 기억이 있다. 그럼 2번. 아수스가 좀 초기 불량률이 낮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3번은 다시 한번 얘기죠.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때. 예, 그렇게 1, 2, 3 중에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메모리는 얘들 다 DDR4 보드라 가지고 3200 삼성전자 메모리 8기가 2개 넣으시면 됩니다. 마이크론 메모리하고 삼성전자 메모리 이제 가격이 똑같으니까 굳이 마이크론 메모리 선택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요거 간단하게 한3400 정도 램으로 뭐 시도해봐도 괜찮습니다. 하는 방법은 제 유튜브 영상에 있으니까 참조하시고요. 그래픽카드는 얘도 110만원대 가려면 3060 써야 돼요. 그리고 130만원대 갈 때는 3060 Ti를 쓸수 있습니다. 3060하고 3060 Ti는 25% 가까이 성능 차이가 납니다. 그 말은 즉슨 게임했을 때 프레임이 25% 증가한다는 거예요. 25%는 적은 편 아니죠. 60프레임 나오던 게한 80프레임 정도 나올 거고, 100프레임 나오는 게 125프레임 정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게이밍 옵션을 높게 줄수 있거나, 아니면은 좀더 부드러운 화면으로 즐길 수 있으니까 20만 원 더 투자하고 3060 Ti 조합으로 가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3060 추천 모델은 옆에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3060 Ti 추천 모델은 요두 제품입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분 브랜드에 뭐 특별한 마음을 두고 있는 게 아니라면, 좀더 저렴한 제품이 있다면, 투펜 제품이라면 얼마든지 변경하고 다른 제품 사셔도 괜찮습니다. 3060이나 3060Ti급으로서는 전력 소비량이 크게 크지 않기 때문에 쿨링 솔루션이나 전원부에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품질 차이가 별로 안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굳이 뭐 비싼 거살 필요 없이 밑에 저렴한 제품으로 선택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뭐 엣지라든지 조텍 아니면은 뭐 벤투스 이런 거는 소음이 조금 더 있긴 합니다. 다른 제품들보다 걔네들이 아마 거의 제일 쌀 텐데. 그 다음은 이제 SSD인데요. P3에 쓰세요, 그냥. 고민할 필요 없어요. PM9A1이 속도는 더 빠른 것 같은데요. 가격이 비슷한데요. PM9A1은 일단 AS기간이 다릅니다. 얘도 막 1년짜리 있고, 2년짜리 있고, 3년짜리 있으니까 잘 구분해서 사셔야 됩니다. PM9A1 수입해온 회사가 네 군데인가 그래요. 꽤 많아가지고. 자국 컴퍼니가 AS 3년이었나? 하여튼 막 다들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잘 확인해 보시고 사셔야 되는데, 그거 귀찮잖아. 귀찮으니까. 그냥 정품 P3을 쓰십시오. 이게 왜냐하면 게이밍 용도에서는 PM9A1이나 P3이랑 여러분 체감을 잘 못할 거예요. 이게 두배 빠른다고 한들 실제로 로딩 속도가 두배 빠르지는 않습니다. 왜? SSD가 차지하는 영역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게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이래요. 그림으로 그려드릴게요.
자, 게임 로딩 영역이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린다 생각해요. 로딩. 그러면은 실제로는 메모리하고 CPU 연산하는 부분이 한 이만큼이야. 절대적인 영역을 차지합니다. 그 데이터 불러오는 쪽은 이 정도입니다. 그 이제 들어가서 다시 세팅하는데 또 연산 부분이 이만큼 있어. 그러면 속도가 두배 빨라진다 한들 이 CPU나 메모리 쪽에 연관되어 있는 요만한 영역 있잖아요. 요만한 영역은 안 줄어들고 이 저장장치가 차지하는 구간, 이 구간이 별로 안 크거든요. 하드디스크 쓰는 거 아니상. 이게 절반은 줄어든다고 한들, 생각보다 큰 차이가 안 나요. 니가 그걸 어떻게 안 돼? 예전 실험 영상이 있습니다. 대충 1분 걸리는 로딩이 한 53초 정도로 줄어들긴 하더라고요. 7초 줄었으면은, 뭐, 누가 보면 크기도 하고, 누가 보면은 뭐, 크지 않은 편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게 만약에 5초짜리 로딩이었으면 4초가 될까요? 아니죠. 그렇게 체감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정품 P31 아직까지 불량 한 번도 못 받는 하이닉스 제품 쓰시는 게 무난해요. 파워 같은 경우는 600W짜리 넣어놨는데 3060 Ti도 써야 되기 때문에 600W짜리 넣어놨습니다. 이건 700W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600W짜리 마이코닉스 클래스 2 풀체인지나 시소닉 A12 스탠다드 600 아니면은 FSP 하이퍼K 600요 정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른 제품 600W짜리 좀더싼거 있는 것 같은데요. 5만원, 뭐, 4만 8천원에 600W짜리 있는 것 같은데요. 어디 거 얘기한지 알겠는데요. 불량률이 분명히 다르고요. 그리고 품질이 조금씩 달라요. 최대 출력량도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싸다? 당연히 어디서 가격을 낮추겠어요. 그것도 안에 있는 내부 부품 소자들의 단가를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케이블 가격을 낮추거나.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불량률이 올라가고, 뭐, 효율이 약간 차이가 난다든지, 출력이 약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생각나 마시는 홈 파워들은 요 정도 급이니까 여기서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얘네들 다 불량률 1% 안 되는 애들이에요. 자, 그렇게 짜면요. 케이스는 그냥 취향껏 쓰세요. 해치 8, 카이저 에어, 뭐 P1000, L600, C60, DK200, M60 다쓸수 있어요. 요 중에서 취향껏 쓰시고요. 그리고 견적 짜면은 6코어급 CPU에 반란이라고 해놨죠. 이게 처음 나올 때는 참 센세이션했어요. 12400이 그 전세대 9000 시리즈 i7이나 뭐, 9000 시리즈 i9 혹은 1900K, 11900K 이런 거랑 비교해도 게이밍 성능이 안 처지거든요. 그러니까 최상위 제품하고 비교해도 이기거나 비슷한 게이밍 성능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처음 나올 때 진짜 센세이션했는데 지금도 뭐 쓸만합니다. 다만 이제 5600이 워낙 싸가지고 비교적 가성비가 좀 떨어질 뿐이지. 이12400 쓰면은 포토샵? 포토샵 좀 하드하게 써도 괜찮아요. 램 용량만 16기가 2기가 늘려주면요. 뭐 간단한 영상 편집도 어느 정도 가능하고 뭐 주식도 쓸만하고 거기에다가 게임도 잘 돌아갑니다. 나름 프레시드에서는 불편함 없이 3060하고 조합하면 잘 돌아가고요. 3060 Ti 조합하면은 대부분 게임 상호 풀업으로 즐길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정용 PC의 표준이 한 이쯤 됩니다. 이거랑 이거 이두 개가 가정용 PC의 표준이에요. 가장 많이 팔리는 라인업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12400에 3060으로 짜면요. 대충 한 110만원에서 112만원 정도 실구매가가 나올 거고요. 12400에 3060 Ti로 짜면은 한 126, 7만원, 거의 130만원 가까이 여러분이 실제 구매가가 나올 겁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가정용 다용도 PC, 가정용 다용도 PC로 쓰기 좋은 제품들 한두개 보여드렸고요. 이제는 조금 더 전문가용, 그러니까 CPU 성능이 좀더 뛰어난 제품, 그리고 좀더 많은 영역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 그리고 게이밍 용도로도 좀더 고화질의 모니터 쓰거나 아니면은 좀더 고옵션의 게임을 즐길 수 있는 170에서 240만 대 인텔 견적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지금 완전 핫하죠? 13600K. 일시 품절이 될 정도로 많이 팔리는 이 i5가 일단 우선 추천 제품입니다. 다만 요거 가격대가 상당히 비싸요. i5 치곤 비싼 편이죠. 거의 50만원대에 다다르는 가격이니까요. 가격이 많이 내렸다고 한들 여전히 40만원 중반에서 거의 50만원에 가까운 가격입니다. 요거를 쓰면은 일단 버티 성능이 전세대 12900K에 그 10% 살짝 처지는 수준, 그러니까 전세대 i7보다 좋고 i9보다 살짝 처지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멀티 성능이 정말 좋습니다. 게임의 성능도 전세대 i9하고 맞먹습니다. 그러니까 한 80만 원 하던 그 CPU랑 맞먹는 40만 원짜리 CPU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또 i5는 좀 비싼 게 이해가 가죠. 그래서 요거를 일단 저는 우선 추천드리고 싶은데 예산이 정말 부족하다면은
이것도 괜찮아요. 12600KF 벌크. 지금 12600K나 KF를 정품을 사시면 좀 호구 느낌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랑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10만 원 채안날 정도로 근접해 있습니다. 근데 요거 벌크를 사시면 꽤 괜찮아요. 벌크를 제가 평소에는 잘 추천 안 드리는데, 왜냐하면 벌크하고 정품하고 2만 원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 경우 많아요. 그럼 그냥 정품 쓰고 말지. 근데 정품 대비 한 10만 원 싸요. 10만 원 싸서 정품은 37만 원인데 벌크는 27만 하더라고요. 물론 지금 물량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얼른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거 생각하신다면. 자, 그래서 그 전자하고 후자하고 거의 최종 견적이 20만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CPU 성능이 분명히 더 강화되긴 했는데, 13600K가 i9급으로 좋아요. 12세대. 요거 좀 과하다. 나는 사실 그냥 거의 게임밖에 안 하고, 지금 뭐 영상 편집 같은 건 전혀 관련도 없고, 게임하면서 여러 개막 파일 띄워놓고 뭐 다른 작업도 하고 이런 정도로 안 쓴다. 그러면은 12600KF 벌크도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따라서 1번, 2번 둘 중에 선택하십시오. 나머지 어차피 똑같이 갑니다. 자, 1번을 선택하셨다면은 쿨러는 일단 상급 공랭 쿨러 써야 됩니다. 그래서 RC1800, AG620, 아니면 이제 이 어쌔신 120SE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 트윈타워형 사야 돼요. 이름 조금 다른 거 타워가 한 개밖에 없는 싱글 타워 있거든요. 그거 말고 트윈타워 쓰셔야 되고, 좀더 좋은 거 원하시면 어쌔신 3 이렇게 가시면 돼요. 취향에 따라 2열 순행 써도 되는데요. 추천 제품은 X53 2열 순행 추천 제품, 그리고 3열 순행 추천 제품 LS720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순행 가시면 오버클럭도 가능합니다. 공랭으로는 13600K 오버가 좀 어려워요. 얘가 오버하면 한 200W 정도 쓰기 때문에 공랭은 잘안 잡혀요. 12600KF 벌크는 좀더 저렴한 쿨러 쓸수 있어요. 팔라딘 400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얘도 이제 오버를 하려면은 적어도 상급 공랭 AG620. 좀 조용히 쓰려면 이 AG620이나 RC1800 가는 게 좋습니다. 팔라딘 400보다는 팬이 좀 천천히 돌거든요. 얘가 좀더잘 식혀주니까요. 자, 그렇게 선택하시면 되고, 밑에 가격은 쭉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보드는 공통적입니다. 게이밍 X 쓰는 게 제일 무난합니다. 게이밍 X에서 만원만 보태면은 어로스 프로 가면서 확실하게 전원부가 강화가 되긴 하는데요. 이 i5급에서는 게이밍 X로도 차고 넘치기 때문에 굳이 그냥 만원 더 주고 어로스 프로 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만원에 생각보다 큰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필요 없는데 만원 또 투자할 필요는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1번을 선택하시고, 아, 그래도 나는 만원 주고 좀 좋은 거 쓰고 싶으면은 2번 선택하시면 됩니다. 3번도 있는데, 3번이 2번하고 품질이 거의 비슷해요. 근데 가격이 좀더 비싸죠. 박기파가 잘 팔리다 보니까 약간 조금 가격이 오르다 보니 한 2만 원도 더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박격포를 예전에는 막 1순위로 넣었었는데 요새는 3순위로 뺐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격포 DDR5도 괜찮다고 했었잖아요. 저번에는 영상에 넣었는데 왜 이번에 없나요? 그거 품절나서 물건이 지금 한달 동안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격포 DDR5 잘안 들어오고 들어오도 바로 품절나는 제품이니까 그거 추천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DDR5 보드 쓰고 싶다면은 제가 프라임 Z690P를 추천드릴게요. 박격포가 DDR5 제품이 가격이 은근히 많이 올라가지고 들어온다 한들 한 24만 원 줘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6만 원만 더 주면 Z690 갈수 있는데 굳이 그걸? 저는 Z690 갈것 같아요. Z690이 확실히 확장 포트가 튼실하고 또 저게 풀사이즈 보드라서 그 쿨러하고 그래픽카드 간섭도 덜하고요. 보기에도 좋습니다. 사이즈가 크니까. 그래서 6만 원더 줘. 차라리 이거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아수스 보드에는 여러분이 그 인텔 M2 드라이브를 안 하면은 그램 인식이 잘안 된다거나, 아니면은 첫 번째 M.2 슬롯이 제대로 동작 안 한다거나 이런 이상 증상이 있기 때문에 꼭두 번째 M.2 슬롯에 SSD 설치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윈도우 깔고 패치를 다 하셔야 됩니다. 바이오스 업데이트 해야 되고, 윈도우 M2도, 아 윈도우가 참 윈도우 M이란다. 아그 인텔 M2 드라이브도 까야 되니까 그거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해보시고 다 설정하고 쓰셔야 돼요. 조금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i5 쓰는 거 솔직히 그냥 DDR4 쓰는 게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래서 4번은 그냥 꼭 DDR5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한번 고민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통은 그냥 1, 2, 3번 선택하시면 돼요. 아니면 혹시나 B260M 박격포 DDR5 들어온다면 그거 넣으시거든요. 잘안 들어오니까 추천하기 좀 어렵네요. 자,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1, 2, 3번 중에 선택했다면은 이 팅그룹 메모리 가장 추천드려요. 요거 쓰면 DDR5 메모리 안 불었습니다. 4800 삼성전자 메모리 두개 꽂아봤자 요거 XMP 적용하면 성능 똑같아요. 그 메모리 가격도 얼마 차이 안 나거든요. 이런 아마 DDR5 샀다면은 똑같이 9만 원이나 8만 원 정도 써야 되는데요.
튜닝 메모리잖아요. 방열판 있고 LED 쫙 반짝 드는 이쁜 메모리가 9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랑 이렇게 가는 거 은근히 가성비라니까요. 근데 만약에 있잖아요, 대용량으로 써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 포토샵이나 영상 편집한다 그러면, 그러면 그냥 삼성 세자 메모리 16기가 두개 쓰십시오. 싸게 싸게. 게이밍 프레임이 좀 처지긴 한데, 작업에서는 이 삼성전자 메모리 쓴다고 한들 크게 성능이 안 떨어져요. 한2% 내려가는데 체감이 전혀 안될 테니까, 작업이 우선이시면은 그냥 삼성 메모리 쓰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게이밍이면 팅그룹 메모리를 우선 추천드리고요. 마이크로 메모리도 있는데, 마이크로 메모리는 수동 오버할 때 쓸만 합니다. 이게 3600 정도는 쉽게 넣어요. 램타만 충분히 풀어주면요. 이것도 제 영상 보고 따라 하시면 되고요. 그 밑에 여기 4번은 어디까지나요? 아수스 프라임 Z690P 쓸 때, 혹은 박격포 DDR5 보드 쓸 때, 요 4번 메모리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3060Ti 스톰엑스 듀얼. 요거는 왜 넣어놨냐면, EMTEC가 아무래도 좋아요. 그래서 딴 제품보다 조금 비싸거든요. 비싼데도 한번 선택해볼만 합니다. 뭐, 얼마 차이 안 나니까 1, 2만 원. 그래서 요거 쓰는 건 괜찮아 보이고, 나는 그래도 가격 싼거 쓰고 싶어 하면은, 이글, 아니면은 요거보다 더싼 것도 있어요. 뭐, 인노 3D 제품, 그런 거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당 제품이 아니라 더싼게 있다면 사셔도 됩니다. 다만, 3060Ti는 그 상위 제품 있잖아요. 전원 핀이 8 플러스 6핀이거나 8 플러스 8핀인, 요거랑, 8핀 단일 들어가 있는 요런 제품들이랑은 성능 차이가 조금 있긴 있습니다. 한 5에서 8% 가까이 더 차이 나요. 그러니까 윗급 간다고 꼭 무작정 손해는 아니니까 한번 고민해보시고, 살 거면 아싸리 제일 싼거 사고, 아니면 이제 8 플러스 6핀이나 8 플러스 8핀쯤 되는 조금 고급형 사셔야 여러분이 그 올라간 성능을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정도 CPU 되면은 3070 써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3070, 기가바이트 이글, 아니면 아수스 듀얼, 요거 가는 건 괜찮아 보여요. 요두 제품이 지금 가격이 싸더라고요. 뭐, 품절 나면은 또 시장에 이거 더 저렴한 제품 있으면 얼마든지 3070도 바꾸셔도 될것 같아요. 3070까지는 발열이 별로 안 심해요. 심한 애들은 3070Ti부터입니다. 3070Ti, 3080, 3090은 발열이 어느 정도 심하기 때문에 제품을 좀 가려서 사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뭐 3070까지는 사실 크게 품질 차이가 안 나니까. 저 말고 뭐 갤럭시 EX 이런 것들도 인기 팔리던데, 흰색 있다고. 뭐 그런 것도 쓰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은 3080인데요. 12600K 메모리 오버 좀 하면은 3080도 쓸만하거든요. 13600K는 당연히 3080 쓸만하고요. 이거 그냥 시장의 품질이라서 사실 못 삽니다. 그러니까 3080 정도 되면 아까 제품을 가려야 된다 그랬는데, 가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터프가 소량 아마 재고가 남아있을 겁니다. 그거 다 팔리고 나면 시장에 아예 3080 재고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또 월요일 되면은 뭐, 다른 제품이 좀 들어올 수도 있는데, 당장에 이번 주까지 확인했을 때는 이제 거의 모든 제품이 품절나서 3080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넣어놨지만 아마 구매는 어려울 겁니다. 혹시나 물건이 들어오면 그냥 시장에 살수 있는 아무거나 사십시오. 어차피 못 그러니까요. 자, SSD는 그냥 P3에 쓰시면 됩니다. 고민할 필요 없어요. 500기가나 1기가 요거 쓰시면 되고요. 혹시나 그래도 조금 빠른 거, AS기가 좀 짧더라도 조금 빠른 거 쓰고 싶다 하신 분들은 PM9A1까지 보시고요. 아, 나는 돈좀 있는데 하신 분들은 P41하고 980 프로를 보셔도 되긴 되는데, 얘네들은 살려면 1테라로 사십시오. 500기가 메리트가 없어요. 500기가 13만원, 14만원 정도 한대요. 1테라가 얼마? 19만원? 20만원 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면은 7만원만 더 주면 용량이 두 배가 돼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1테라 사야 되는 거 애들이에요. 이거는 예산이 갑자기 크게 뻥튀기 되거든요. 그러니까 170만원대가 190만원대가 180만원대 사이 정도 될 거고, 240만원이라 250만원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돈좀 있으신 분들이 3, 4번 보는 거고, 웬만해서는 1번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선택하시고 여러분 글카를 3060Ti나 3070을 선택하셨다면은 예산에 맞춰서 170만원 견적이나 200만원 견적이라서 3060Ti나 3070 샀다면, 그러면 750W 쓰시면 충분합니다. 750W 골드, 아니면은 요 12750골드, 시소닉 750골드 정도에서 고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스탠다드 가시는 분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스탠다드 별로 권장하고 싶지 않아요. 이쯤 되면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저 i5 CPU들은 100W 이상 전력 소비를 하는 애들입니다. 게임할 때도 한 100W 정도 써요. 거기에다가 뭐다? 그래픽 카드가 200W 정도 쓰는 애들이에요. 그거 뭐 펜하고 보드하고 쓰는 거 생각하면 300 중반에서 400W를 꾸준히 쓰는 애들입니다. 그러면은 스탠다드 거 썼을 때랑 골드 거 썼을 때랑
예, 전기료 차이가 좀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은 한10% 정도 덜 먹거든요. 정확히 얘기하면 8% 정도입니다만, 골드급이 덜 먹기 때문에, 그렇게 3, 4년 쓰면은, 골드급에 제가 산다고 스탠다드급하고 차이 한 4만원, 많이는 6만원 정도 났을 거 아니에요. 요거를 전기료로 아껴서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골드급이 AS기간도 길고, 안전 회로도 더 많이 들어가 있고, 평균 품질도 더 좋기 때문에, 이 정도쯤 되면 이제 골드급 가세요. 사양도 좀 괜찮은 제품을 뽑았으니까. 혹시나 80을 골랐다면, 750은 조금 부족한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가끔 꺼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850을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마니크리스트 850이나 시소닉 GM 850 아니면은 저 FSP G 프로 850이 정도로 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파워에서 소음을 좀 줄이고 싶으면은 FSP 하이드로 G 프로 1000W 가시면은 요게 하이브리드 제로팬 기능이 있어가지고 50% 출력이 안 나오게 사용하시면은 팬이 안 돕니다. 물론 고주파는 뽑기운이라서 고주파는 날수 있습니다만 일단 팬이 안 돌면 확실하게 소음이 좀 줄어들거든요 파워에. 그래서 좀 조용하게 쓰기 위한 고등급 파워도 이렇게 1000W짜리를 추천을 해놓을게요. 그리고 나는 신뢰도가 중요하다 하면은 델타 아시죠? 델타 파워 업계 1위 서버용에서 가장 많이 쓰는 파워, 이 델타 제품도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불량률이 적은 신뢰도 높은 고등급 파워. 자, 이렇게 파워를 사용 용도나 취향에 따라 추천을 해 드렸고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쯤 되면은 이제 저 밑에 저렴한 케이스 보지 마시고 P1000이나 L600, H8, 아니면 S700, 뭐 3000M, DLX1 이 정도의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성전님이 딱 골라주면 뭐가 좋은데요? 무난하게 쓰기는 L600이 제일 좋고요. 그리고 조금 고급지게 쓰고 싶으면 DLX1 가세요. 뭐 그래도 가격 차이는 얼마 안 나요. 한 25,000 더 주면 돼요. 그리고 나는 그 LED가 싫다 그러면 P1000 쓰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P1000은 3년 순행 상단에 못 따게 돼 있다 표기돼 있고요. 그리고 순행 추천하지 않는 S700 얘는 상단에 가이드키도 없으면 순행 달기가 어려워요. 간섭 생겨서. 그런 거안 적혀 있는 애들은요. 그럼 그런 애들은 국내 순행 다쓸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3열도 상단에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표기해 놨으니까 요것도 한 번씩 주의 있게 봐주면 좋습니다. 케이스 볼 때. 자, 그렇게 짰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13600KF에 DDR4 게이밍 엑스보드 3060Ti를 견적을 짜면 부품 가격만 170만 정도 합니다. 3070으로 넘어가면 한 185만 정도 합니다. 뭐 조립 공임비 생각하면 4만 5만 더 분다 보시면 되고요. 그럼 실 구매가가 170초 그게 3060Ti고 3070 가면은 거의 190 인접까지 하겠죠. 그렇게 견적 짜면요 대부분 FHD에서 대부분 게임을 그냥 상업으로 즐길 수 있어요. 즐겁게. 그리고 13600KF의 멀티 성능이 12900K보다 조금 못 미칠 정도니까요. 뭐 영상 편집 당연히 가능하고 렌더링 인코딩 그러니까 그 음악 같은 거 작곡할 때나 뭐 변환할 때 영상 변환할 때 이럴 때 쓰는 것도 괜찮고요. 뭐 모델링 3D 모델링 할 때도 괜찮은 제품이고 포토샵 당연히 잘 들어가고요. 아니면은 뭐 모바일 게임 한개 틀어놓고 게임하고 이럴 때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다용도로 쓰기 정말 좋은 PC입니다. 12600K로 가면은 다소 멀티 성능이 하락합니다. 좀 많이 떨어져요. 20% 이상 쭉쭉 떨어지기 때문에 멀티 성능이 좀 처지고 대신 게임 성능은 생각보다 큰 차이는 안 나니까요. 12600 가면은 20만 원 가까이 아낀 만큼 또 조금 손해를 본다는 거 한번 생각해 두시고요. 만약에 3070은 또 이제 업그레이드 한다 치잖아요. 13600K 갔다가. 그러면은 프레임이 3060Ti 대비 10에서 15% 정도 더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 프레임이 좀더잘 나오기 때문에 QHD 모니터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한 그런 상황까지 옵니다. 고사양 게임 할때 중상업으로 QHD 모니터도 즐길 수 있는 게 3070이거든요. 그러니까 돈 약간 더 투자한 만큼 게임 프레임 좀더 나오는 느낌으로 사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은 이제 D5 보드를 사용했을 때 기준으로 그 가격을 매긴 건데요. D5 쓰면 생각보다 가격이 좀 많이 오르죠. 한 15만원씩 더 추가가 되는데 뭐가 다른데요? D4보다 D5가 게이밍 성능이 한 4, 5% 더잘 나오고요. 그리고 작업 성능이 2% 정도 더 빠릅니다. 생각보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메인보드의 확장성이라는 게 있죠. B660 칩셋보다 아무래도 Z690 칩셋이 USB 포트나 아니면 M.2 포트 같은 걸더 많이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시 사용할 때그 인식 불량률도 낮은 편이고요. 확장성 생각하면 Z690 갈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저 성능이 저만큼 조금 오른다. 요거 때문에
DDR5 Z690 가는 게 아니고요. 요거는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일인 것 같아요. 하지만 웬만해서는 그냥 B660 DDR4 써서 가성비 잡는 게 여러분한테는 좋은 거겠죠. 그리고 요거는 여기서 이제 제일 좋은 견적. 거의 50만원 가까이 하는 240만원 후반대 견적인데요. 13600KF에 DDR5까지 조합해가지고 12900K와 비교해도 비슷한 게임 프레임이 나옵니다. 멀티 성능도 나름 준수해서 지금 얘기하는 이런 포토샵 영상 편집, 렌더링, 인코딩 뭐 다용도로 잘 쓸만하고 주식도 단타치기 정말 좋고요. QHD에서도 게임을 어느 정도 즐길 수 있는 사양입니다. 왜? 3080을 넣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시장에 3080이 대부분 품절이고 지금 터프만 소량 남아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금은 구매하려고 해도 아마 제품이 없어서 잘못 구할 거고 다음 주한 중반쯤 돼야 또 일부 제품 들어올 것 같으니까 그때 3080 괜찮은 게 있다면 한번 고려해 볼 만한 견적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 정도쯤 되면 FHD는 144 프로 게이밍 가능하고요. QHD에서는 한 70에서 100프레임으로 상업 게이밍이 가능한 견적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은 AMD 쪽 견적입니다. 인텔하고 AMD하고 뭐가 다른데요? AMD가 CPU 성능이 좀 떨어져요. 대신 가격이 그만큼 싸집니다. 자, AMD 고사양 게임 견적 한번 보죠. 일단 5600. 얘도 포토샵이나 간단한 영상 편집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13600K나 12600K의 멀티 성능을 비벼볼 수도 없는 수준의 멀티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라이트하게 취미 삼아 영상 편집할 때 괜찮다. 포토샵은 사실 어차피 6스레드 정도밖에 안 쓰기 때문에 5600으로도 불편함 없습니다. 영상 편집이나 렌더링, 인코딩 얘기하는 거요. 전문가용으로 쓰기에는 약간 한 스텝 낮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취향이 참 취미로 쓰기에는 문제가 없는 수준. 그런 제품이 5600이고요. 5600에 B450 프로 2 쓰세요. 근데 이거 품절 직전에서 이거 만약에 품절 나면요. 아까 보여줬던 EX-A320 쓰거나 B450 플러스 2 써도 됩니다. 근데 플러스 2는 프로 2보다 전원부가 구립니다. 가격은 똑같은데. 아니면 좀 N.2 두개 쓰고 싶다. 속도 안 떨어지게. 그러면 B450M 어로스 엘리트 쓰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M.2 B450은 밑에 게 속도가 절반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제대로 된 속도로 두 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좀 고급 보드, 그리고 이쁜 보드를 원하신다면 스틱스 B550A 써도 됩니다. 요건 사운드가 좀더 좋은 게 들어가 있고, 품질이. 근데다가 전원부도 괜찮고, 드라이버 모스펫가 있고, 화이트 색상이라서 보드가 이쁘기도 하고, 이제 까닥 차는 느낌이죠. 풀사이즈 보드라서. 좀 비싸긴 한데, 그래도 옛날 가격에 비하면 많이 내렸어요. 옛날에 거의 30만 원 가까이, 지금 22만 원이거든요.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5600은 일단 쿨러를 달긴 달아야 돼요. 그래야 제성능 나옵니다. 팔라딘 400이나 RC40 쓰시면 됩니다. 얘들이 AMD 가이드킷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탈착할 때 편하실 거예요. 5600이나 5700 쓰기에는 불편함이 없고요. 만약에 5800 3D를 샀다 하면은 이거는 국내 온라인 게임, 특히 뭐다? 로스타크에서 프레임이 정말 잘 나오는 제품인데요. 요거 샀다 그러면은 웬만해서는 순행 쓰시는 게 좋습니다. LS720 아니면은 X63 정도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사용하시는 CPU에 따라서 쿨러 맞춰가야 됩니다. 근데 이거 5800 3D는 갑자기 급격히 비싸져요. 보통은 이제 1번에서 좀더 좋은 거 쓰고 싶으면 3번, 3번에서 확실하게 좋은 거 쓰고 싶으면 2번, 이런 순으로 가면 됩니다. 순서는 1, 2, 3 이렇게 돼 있지만, 보드는 1, 2, 3번 다 여기 적혀있는 보드로 다 커버됩니다. EX-A320은 안 돼요? 되긴 돼요, EX-A320도. 다만 EX-A320은 5800CD 쓰기에는 너무 미래가 없다. M.2 두 개도 못 달고 PBO도 못 키고 그렇죠. 아, 5800CD는 PBO 지원 안 하잖아요. PBO는 지원 안 하는데 EX-A320은 수동 오버도 지원 안 하고 5800CD 어차피 수동 오버 안 되잖아요. 아, 다 맞는 말이긴 한데 5700쓸 수도 있는 거 5800CD 쓰다가 나중에 5900도 쓸수 있는 거잖아요. 진짜 미래가 없다니까요. 5800CD 하... EX-A320? 그래, 뭐, 굳이 쓰고 싶다 말리지는 않겠는데, 50만짜리 CPU에 그거 써서 미래가 없는 것보다는, 그냥 15만원 주고, 어로스 엘리트라도 가십시오. 메모리는, 여러분 웬만하면 AMD 제품 쓸 때는, 요거 팅그룹 메모리 쓰세요. 이유가 있는데요. AMD 제품이, 3200하고 3600하고, 생각해도 게임 프레임 차이가 많이 나고, 이 빨리 타면 느껴지는 차이가 좀 납니다. 메모리를 오버클럭하게 되면 얘네들이 인피니티 패브릭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 코어하고 아이오다이하고 뭐 이런 거다 연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요거 속도가 같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확실히 CPU가 좀 빠릿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메모리 클럭도 올라가지만 이제 CPU의 그 연결 구조의 속도도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어느 정도 체감이 될 정도로 빠릿함을 가져줍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팀그룹 이거 티포스 CL18 32bit짜리 메모리 쓰시고요. 가끔 막좀 싸다고 뭐 벤투스라든지 뭐 이상한 건 메모리 막 들고 오던데요. 커세어 거. 그거 XMP 목록이 정말 불이거든요. 여러분 싼 메모리는 호환이 안된 경우도 있어요. 이거보다 좀더싼뭐 ADATA 거뭐 있고 이런데 여러분 QVL 일일이 찾아보십니다. QVL이 뭐냐면은 메인보드 메모리 호환성 리스트인데요. Qualified Vendor List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일일이 찾아보기 귀찮잖아. 안 찾아보고 샀다. 튜닝 메모리. 근데 XMP가 적용 안 돼요. 그럼 보증을 못 받아요.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냥 써야 돼요. 근데 이런 XMP 메모리는 기본 클럭이 2666이거나 2400이거든요. 심지어 2133짜리도 있어요. 그러면 3200짜리보다도 낮잖아요. 게임 프레임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추천한 제품 저거 꼭 쓰십시오. 이거 쓰시거나 아싸리 오버 안 하고 난 작업용도 쓴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16기가 두개 넣고 쓰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 쓰시고 그리고 이제 크루셜 발리스틱스 메모리도 수동 오버할 때는 한 번쯤 사볼 만합니다. 근데 3번은 아무래도 이제 컴퓨터 좀 아시는 분들이 사서 수동 오버 램탑 프로 쓰시라고 넣어놓은 겁니다. 보통은 1번 쓰시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1번 사면은 XMP는 보통 매장에서 걸어줍니다. 가끔 뜬금없는 소리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XMP 하면 안 좋다 이러면서 매장에서도 XMP를 넣을 줄 몰라 그런 변명 하시는 사장님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기 매장은 너무 이제 그 뭐지 실력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건 너무 몰아가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XMP가 안 좋은 게뭐 있는데요. 안 좋기는 당신들이 안 좋겠지. 이게 XMP 가끔 안 들어갈 때 있거든요. 10개 중에 한 개쯤 안 들어가면은 AS를 받아야 돼. QVL에 있으면 그냥 얼마든지 교환은 두 번, 세번 해준다고요. 근데 이게 귀찮아서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 XMP도 넣을 줄 모르는 실력이 아닌가요? XMP 안 좋다고 우기시는 분도 가끔 있던데, 그건 아니라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 XMP 메모리 쓰시면은 삼성 메모리랑 비교했을 때좀 비싸긴 하지만, 이쁜 방열판, LED, 거기다 확실하게 뛰어난 반응 속도와 게임의 프레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걸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메모리 선택은 그렇게 취향껏 하시고요.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3060 Ti 요거는 130만원 견적 짤때 그리고 3070 요거는 한 170만원 견적 짤때 5700이랑 합쳐서 160, 170만원 견적 짤때3080 요거는 한 230, 40만원 견적 짤때 선택하시면 된대요. 3080 가려면요 웬만하면 5800X 쓰세요. 5700에 3080 가면은 QHD나 FHD나 프레임이 5800X 3D 대비 10%, 15% 정도 까집니다. 많이 차이나요. 5700이 5800 3D한테 전혀 못 비빕니다. 5800 3D는 13세대 인텔의 최신형하고 비빌 정도의 게임 성능이 나온 제품이에요. 특히 최소 프레임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고급 그래픽카드 쓰실 때는 CPU도 같이 발맞춰 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당장의 시장의 품절이라서 어차피 여러분 못 사긴 하는데 만약에 3080이 들어와서 요걸 사겠다 그러면 CPU는 5800 3D 가는 게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SSD는 그냥 비싸면 쓰십시오. 그냥 비싸면 only 왜 비싸면 쓰라고 그랬는지는 요 앞에 자 인텔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인텔 항목 돌려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3060Ti, 3070 추천은 750W였다면 충분합니다. 750W 쓰시고 만약 750이 좀 비싼 것 같은데 싶으면은 MSI 750 쓰세요. 그러면은 요한 2만 원더 쌉니다. MSI 750도 뭐 CWT OEM이니까 최소한의 품질은 만족한다고 생각합니다. 골드의 효율은 충분히 나오고요. 근데 그거보다 내산 더 적은데요.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지. 예, 클래시 2 700W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가시면은 전기료가 좀더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3, 4년 쓴다고 봤을 때는 결국은 이 골드급 파워 사서 차익 내는 거다 커버치기 때문에 저는 스탠다드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진짜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닌 이상은요. 시소닉 GM750도 쓸만합니다. 그런데 다만 다소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3080 쓴다 그러면 850W까지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750으로 잘 돌아간다 하시는 분들인데 저는 750이 꺼지는 거본 적도 있어요. 잘 돌아갈 때도 있는데 아닌 경우도 있어요. 이건 얼마만한 하드디스크를 달았냐 아니면 추가 USB 장치를 달았냐에 따라서 전력 소비량이 좀 증가하면은 순간적으로 전력이 부족해서 그것도 3080 중에서 상급 제품은 전력 소비량이 좀 높아서 문제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850W로 올려주면 그런 거 전혀 없거든요. 걱정 안 하시려면 850W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850W, 마니 클래시 2, 뭐 시소닉, GM850 혹은 FSP
하이드로 G 프로 850, 이 정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짰을 때 케이스는 L600이나 S700 아니면 3000M, DLX 2 정도 선택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공랭으로 쓰신다 그러면은 L600이나 이 S700 쓰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순회로 쓴다 그러면 3000M이나 DLX 21이 쓸만합니다. DLX 21은 공랭으로도 괜찮아요. 근데 얘는 이제 공랭으로 가면 조금 불편합니다. 3000M은 기본 펜의 풍량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공랭 순랭 그냥 둘다 따지지 않고 편안하게 쓰려고 고급 조금 고급 강판도 두껍고 전면 C타입도 지원하는 케이스 쓰고 싶다면 DLX 21이 정답입니다. 이게 괜히 베스트셀러가 아니에요. 자, 그렇게 견적 짜면요. 5600에 3060 Ti로 짜면 경쟁사 12400F랑 거의 흡사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FHD 게임 프레임 잘 나오게 대충 뭐 초고사양 게임은 한 70프레임 나오고 그냥 중사양 고사양 게임은 한 100에서 120프레임 정도 나옵니다. 비교적 가성비 있게 FHD 144 모니터 박아가지고 쓸수 있는 그런 견적이에요. 3070 조합보다는 한10% 낮은 프레임이 나오고요. 2080Ti랑 비교했을 때도 한 10에서 15% 낮은 프레임이 나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은 진짜 웬만한 게임 다 돌리고 FHD에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사양이라 생각해요. 가격 자체는 아까 12400에 트윈 메모리 안 넣는 거 그거랑 거의 비슷한 가격이 나올 거예요. 이게 좀더 높아 보이는데요. 뭐 높아 보이는 이유는 그냥 파워가 골드급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이 골드급 파워 들어가는 차액은 제가 얘기했죠. 시간이 지나면은 뭐다? 네, 충분히 전기료 절감 효과로 커버됩니다. 실구 매가는 5600에 트윈 메모리 썼는 거랑 그다음 B550 보드, 괜찮은 보드 썼는 거랑 이 12400에 B660 보드, 그 3060이 테에 썼는 거랑 구매가는 거의 같습니다. 만약에 얘를 EX-A320 놓고 3060Ti 넣으면은 이 12400F의 3060Ti 조합보다 한 6만원, 5만원 정도 싸게 살 수도 있어요. EX-A320 쓰고 M60 케이스 넣고 파워도 600W짜리 파워 넣고 그렇게 따면은 한 120만원 정도에 딱 끊을 수 있어요. 조립공비 포함해서요. 그래서 이거는 보드하고 이제 제가 파워를 좋은 걸 넣어가지고 메모리랑 그냥 가격이 다소 올랐다 보시면 돼요. 원래 요 인텔 12400 조합보다는 좀 싸게 살수 있는 조합입니다. 아, 여기 그 옆에 거는 5700X의 공랭 3070, B550, 750인데요. 요건 CPU 멀티 성능이 다소 올랐죠. 게임 성능도 조금 더 오릅니다. 그리고 3070 넣었으니까 뭐다? 평균 프레임도 꽤 많이 오릅니다. 그래픽 카드도 한 단계 올라왔으니까요. 이거랑 이거랑 비교하면 한15% 게임 프레임 잘 나와요. 대신 돈을 30만 원더 태우게 되죠. 뭐 나쁘진 않은데 사실 이 견적 같은 것보다는 그냥 요 앞에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돈또 얼마? 한 10만 원더 보태가지고 13600KF에 DDR4 3060Ti 조합. 요거 가는 게 CPU 성능 확인이 좋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글카 성능은 좀 처지잖아요. 여기는 3060Ti인데요. 그건 그래. 이거는 따지고 보면은 여러분 스팀 고사양 게임 한다 그러면은 5700X 3070 가는 게 좋고 여러분 국내 온라인 게임 위주로 한다면은 13600KF에 3060Ti가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게임 위주로 하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배그, 롤, 그리고 로스트아크 그런 거 한다 그러면은 프레치돼서 요 조합이 더 좋고요. 아유, 나는 뭐 레드 리뎀션 아니면 뭐 디비전, 아 디비전 좀 오래돼서 안 하나? 사이버펑크? 사이버펑크 만 게임을 안 하나? 위쳐 3? 요번에 바뀌는 거? 하여튼 그런 고사양 게임 한다 그러면 요쪽이 좀더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 옆에 거는 이제 AMD AM4 소켓 쓸수 있는 끝판왕 견적인데요. 5000 시리즈 끝판왕 5800 시리즈에 3080 넣은 견적이에요. 240만 원 나옵니다. 수냉 써서 요거 견적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그 13600K에 3080 쓰는 것보다도 프레임이 이게 잘 나와요. 대부분 경우 FHD QHD에서는요. 스팀 온라인 게임에서만 13600K가 조금 더 강점을 보이는데 그건 DDR5 썼을 때이고 D4 쓰면요. D4 쓰면 저건 못 이겨요. 그래서 DDR4 쓰고 13600K에 3080 쓰는 것보다는 순수 게이밍 용도 생각하면 5800CD에 3080 쓰는 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물론 돈좀더 쓴다고 13600K에
600K에 DDR5 보드 넣고 메모리 오버한다 그러면 그쪽이 더 유리하긴 하겠지만요. 여튼 3080에 5800CD 여전히 사기 좋은 조합이라 생각해요. 뭐 다만 5800CD는 다용도로 쓴다 그랬을 때는 분명히 멀티 성능이 이 13600K보다는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용도껏 선택하셔야 돼요. 가격이 비슷할 때뭘 선택해야 될지 고민이 되잖아요. 내가 아무래도 좀 다용도로 써요. 그러면은 이 13600에 Z690, 4080, 850, 250만원 견적 가까이 된 요거 선택하시고요. 나는 진짜 게임밖에 안 해요, 그러면은. 그것도 국내 온라인 게임 위주로 해요. 특히 로스트아크를 많이 즐겨요 하신 분들은 5800CD에 4080 이런 조합으로 가시면 여러분이 좀더 괜찮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AMD 130에서 240만 견적 설명드렸고, 그 다음은 인텔 끝판왕 한번 볼까요? 500만 원 견적입니다. 280만 원부터 500만 원 견적. 자, 이걸로 가면은 일단 아까 앞에 했던 용도는 다 만족해요. 뭐 렌더링, 인코딩, 영상 편집, 전문가용 PC입니다. 그냥 원컴 방송도 되고, 뭐 최고의 게이밍 PC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걸로 안 되는 거는 앞으로 나는 어떤 PC로도 안 된다 보면 돼요. CPU를 13700K를 씁니다. 뭐 KF 쓰셔도 됩니다. K나 KF 쓰셔 어느 거 써도 상관없는데 내장 그래픽 유무 차이밖에 없거든요. 여러분이 퀵싱크 기능, 퀵싱크 가속 기능을 쓴다면은 K를 쓰셔야 돼요. 영상 편집할 때 퀵싱크 있어야 프리뷰가 편하다고 하죠. 물론 여러분이 뭐 그래픽 카드로도 요새는 프리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만 그 가속 기능을 근데 엔비디아 글카를 써야지만 가능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자원을 좀 갖다 쓰기 때문에 그냥 가속 기능으로 따로 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엔비디아 퀵싱크를 빼고 그냥 그래픽 가속으로만. 어쨌든 K버전 사면은 나중에 극하고 썼을 때 내장 그래픽 있으니까 불량 확인하기도 편하고 돈 차이가 얼마 안 나면은 K버전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지금처럼 얼마 안 났을 때 3만원 차이밖에 안 났을 때는. 그래서 저는 13700K를 추천드릴게요. 12900K 상위 호환으로 어떤 용도 써도 좋은 CPU입니다. 그리고 여기 13900K도 괜찮은데요. 13700K의 상위 호환이겠죠, 얘는. 멀티 성능이 확연하게 좋고, 게이밍은 한 2%밖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게이밍만 생각했을 때는 13900K 가는 건 손해입니다. 가지 마십시오. 돈 이만큼 더 투자해보자 별 차이 안 나요. 멀티 성능이 필요할 때는 갈 만한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용, 작업용도 쓸 때. 13700K 공랭 쓰면 안 되나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진짜 여러분 순수하게 게임밖에 안 한다 치면은 공랭 대장을 쓰면 됩니다. 어세신3나 녹투아, D15 쓰면 됩니다. 문제는 여러분 게임하면서 뭐 토렌트 같은 것만 받아도 CPU를 80% 이상 갈 거거든요. 뭐 스팀 패치하면서 스팀 게임을 하면 또한 70, 80% 갈 거예요. 그러면 요 쿨러로는 상당히 높은 온도를 볼수 있을 거예요. 그래픽 카드 뭐 넣느냐에 따라서 케이스 내부 온도도 올라가니까, 분명히 막 90도 인제까지 보면서 불안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권장하는 쿨러는 이두 제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게임만 한다 쳐도 X73이나 LS720 추천드리고 싶어요. LS720은 웬만하면 요 서머라이트 17XS BCF로 적혀있는 가이드키 같이 달아주세요. 그러면 한 4, 5도 더 내려갑니다. X73에서는 저거 달아봤자 별 효과 없으니까 X73 그냥 달지 마시고요. 그래서 13700K는 웬만하면 순행 3열로 시작하는 게 좋다. 자, 이 얘기하면은 막 소쿨 뭐 360이라든지 아니면 뭐 DX360 이제 좀 저렴한 거, 아니 이엔텍 거, 레드비 360 이런 거 들고 오신 분인데, 걔네들 13700K에 꽂아가지고 작업용도 쓰면은 스로틀링 걸리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예, 분명히 저렴한 10만원, 10만원도 채 하지 않는, 아니면 10만원 초에 순행 쿨러는 지금 제가 추천한 제품보다 확연하게 성능이 떨어지니까 난 별로 추천드리기 쉽지 않아요. 근데 나 걔네들 팬 불량률도 좀 높아요. 뭐 에코 3R, 뭐 이엔텍은 그냥 팬 불량률 좀 덜하더라. 에코 3R 뿐만 아니라 뭐 DX 같은 다크 플래시, 뭐 아니 그그 외에 이제 잡다한 브랜드 많잖아요. 아 잡다하다 계속 미안한데 좀 저가형 브랜드 많잖아. 그네들 수냉쿨러들이 팬 불량이 많고 팬 소음이 좀 심한 편이에요, 성능 대비. 그래서 제가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개 추천드리고, 13900K는 웬만하면 H170i 저것만 썼으면 좋겠어요. 저거 말고 아틱 거도 있는데 420라디. 근데 걔네는 써보니까 그 H170보다 좀 성능이 덜 나오더라고요. 아마 이게 베이스에 꽉안 붙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하는데, 이게 한번더 계산이 됐는데도 생각보다 실 성능은 H70이 더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H70이 참 170i. 그래서 여러분한테 13900K는 커세요. H170i를 추천드립니다. 다른 쿨러 말고 꼭 저것만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쓰시면은 위에 거도 쓸 수는 있는데, 그러면 얘는 이제 온도가 진짜 100도 인접을 찍히거든요, 작업할 때. 당장 시네매치 돌려보시면 알 거예요, 블렌더나. 그래서 13900K는 웬만하면 요420 라디쿨러 쓰세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뭐 700K든 900K든 게이밍 엣지 쓰시면 됩니다. 토피도도 괜찮은데, 토피도는 품질 직전이더라고요. 게이밍 엣지 쓰시고, 만약에 토마호크 또 DDR5 들어온다면 그것도 괜찮아요. 웬만하면 MSI 제품 위주로 Z690 추천드리고 싶어요. Z690 MSI 거는 그 사운드, 내장 사운드를 그나마 좀 괜찮은 거 쓰거든요. 근데, 깃발 아수스는 요거랑 비슷한 가격인 애들이 내장 사운드가 ALC897이라고 좀 구형 모델을 씁니다. 그래서 내장 사운드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전원 품질하고 확장 사운드 이런 건 거의 차이가 없어요. 뭐 오버되는 것도 비슷하게 들어가고요. 근데 사운드 하나 때문에 일단 MSI 거 우선 추천드릴게요. 요게 품절 나면요, 그러면 이제 기가바이트 Z790 게이밍 X라든지 아니면은 기가바이트 Z690 어러스 엘리트 요것도 한번 볼만합니다. 뭐 사운드가 조금 처지긴 한데 이거 Z790 게이밍 X가 40만 원짜리 보는데 사운드 좀 처지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기가바이트가 Z700 시리즈 가면서 그 메모리에 차폐를 해놨어요, 회로를. 오버클럭이 좀더잘 되게, 그, 원래 잡음이 좀, 노이즈가 좀 섞이거든요. 음은 아니지. 잡신호가 좀 섞이는데, 그걸 막아놔가지고 메모리 오버가 MSI랑 비교해도 크게 처지지 않을 정도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Z700 시리즈가 600 시리즈보다 확실하게 오버가 좀잘 되는 편이라서, 깃발보드도 요새는 좀 쓸만하더라고요. 뭐, 이거 프로파일도 지원해주니까, 여러분이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로 메모 이런 거 쓰시면은, 그 프로파일이 있거든요. 그걸로 XMP처럼 기본 메모리를 오버클럭 설정도 할수 있고요. MSI는 옛날부터 했는데요, 알고는 있지. 근데 깃발도 이번에 추가해줬다고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살만한 것 같아요. 특히 바이오스 업데이트 할 필요 없다는 게참 좋은 거죠. Z690은 바이오스 업데이트 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여튼 1, 2, 3번 중에서 어느 거 쓰는지 저는 문제가 없다 생각합니다. 우선 1번 위주로 쓰고, 1번 품절나면 2번이나 3번 한번 보시고요. 이것까지 다 품절나면은 4번 적혀있는 건 700A 이상의 Z60이나 Z790 DDR5 사라고 적혀있죠. 말 그대로입니다. 아마 이 1, 2, 3번에 다 품절나도 에즈라 거는 품절 안 나오고 남아있을 텐데, 에즈라 것도 700A 이상의 방열판 큰거 달리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제품들은 13700이나 13900K를 커버가 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뭐 보셔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아수스 것도 있고. 아, 메모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메모리 4800짜리 16기가 두개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여기서는 멀티 성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게임밖에 안 한다고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야, 이런 고성능 CPU를 게임만 하기 위해 사기에는 너무 손해가 아닌가요? 맞죠? 그래서 좀 다용도로 쓴다 그러면은 메모리 16기가 두 개로 놓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삼성전자 메모리는 오버가 잘안 돼요. 대체적으로 6000에서 6400이 한계거든요. 여러분 오버를 좀할 생각이 있다면 하이닉스 메모리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 메모리가 진짜 메리트가 노멀로 쓰기는 없어요. 한 10만원가까이 더 비싸거든요, 똑같은 32기가 기준. 좀 가격 좀 내줬으면 좋겠는데, 삼성이 이렇게 많이 내렸는데 한익은 뭐야 이거. 아무리 램오버 잘 된다 그래도 뭐 너무 똥배짱 장사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는 오버할지 말았는데요 하신 분들은 XMP 메모리 쓰게 될 텐데, 이러면 이제 가게에서 적용해 주잖아요. G스킬 6000짜리 사시면 돼요. 근데 이 3번은 솔직히 별 메리트가 없어요. 이게 추가 오버가 잘안 되거든요. 요새 MSI 보드나 기가바이트 보드가 그 오버클럭 프로필을 그냥 이런 기본 메모리 쓸 때도 쓸수 있게 XMP처럼 제공해 주니까 그냥 보통은 1번 아니면 2번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그래픽카드를 여기서 3080을 쓰면은 280만 원 견적이 되는데, 3080이 지금 구할 수 있는 제품이 아예 없거든요. 사실 280만 원 짜기 어려워요. 물건 들어오면 아무거나라도 쓰는 걸 권장드립니다. 시장에 터프가 조금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거 품절나면 아마 4080은 다음 주에는 좀 보기 어려울 겁니다, 재입고되는 게 아니상. 작업용들은 3060 쓰셔도 무난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4080을 추천하게 되는데, 4080 중에 제일 싼 거는 이 벤투스 제품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게 155만원까지, 나오는 게 있을까 그랬는데, 제 말대로 컴퓨전에서 특가를 한번 하긴 했었어요. 155만원에. 저 벤투스 제품 특가 있는데 품절 났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살라 그러면 170만 후반에다 180만 좀 줘야 4080살수 있습니다. 아, 전 세대 3080이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출시된 거 생각하면은 4080 가격이 너무 급격히 오르지 않았냐, 황회장을 한번 원망하면서 어쩔 수 없는 시국이라 4080을 일단
여러분한테 추천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4080은 제일 싼 제품도 170만원 중반에서 180만원 정도 줘야 됩니다. 지금은 펜투스가 제일 싸고요. 4090, 요거 넣으면 이제 500만원대 견적이 넘어가요. 4090은 4080보다도 30% 성능이 좋습니다. 3080에 두배 성능이 나와요. 이놈은 진짜 4K 모니터 쓰신다 그러면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 여러분 4K 모니터 가지고 계시다?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될 겁니다. 물론 4080도 비싸긴 하지만, 4090도 비싸긴 하지만, 4090은 3090 대비 가격이 생각보다 별로 안 올랐거든요? 별로 안 올랐어요. 그래서, 요거 한 번씩, 뭐, 특가하는 거 보면 250만원짜리 있으니까 그거보다 괜찮고, 아니면은 지금 나왔는 제품 중에 제일 싼거 써도 괜찮습니다. 제가 뭐, 갤럭시 SG라든지, 아니면 뭐, 조택의 이제 최하위 제품이라든지, 기가바이트의 제일 밑에 있는 제품들, 그런 것들 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온도 문제 없어요. 고주파는 좀 뻑기용이긴 한데, 쿨링에 문제가 없더라고요. 소음, 온도. 그리고, 그 전원 부분의 차이는 좀 나긴 나는데, 어차피 기본으로 쓰기에는 서로 크게 문제가 없는 전원부 수준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제일 싼4090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SSD는 여기서는 굳이 P31 안 쓰고, 여러분이 P41이나 980 프로 가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1테라 기준은 얘네들도 가성비 나쁘지 않습니다. P31 1테라가 15만 5천원인데요. P41 1테라가 19만 8천원인가, 뭐, 한 그쯤 되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980 프로 1테라도 19만 7천원 정도라서 1테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겨우 4만원 차이니까 한번 투자해서 이 상급 SS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파워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3080이나 4080쓸 때는 850W 쓰시면 됩니다. 마닉 850 골드, 시소닉 GM 850 골드, 아니면은 FSP 하이드로 G 프로 850 골드 정도 쓰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거의 850W 다른 회사 제품 가격에 1050W짜리 많이 거 파는 것도 있거든요. 요것도 한번 고려해볼 만한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출력이 높다 보니까 팬이 좀 천천히 돌아서 소음에 좀덜 시달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혹여나 나중에 3080 쓰다 4090 쓸지도 모르잖아요. 그때 쓰기도 괜찮겠죠. 그리고 3번, 4번 추천 목록. 이거 FSP 1000W짜리 있잖아요. 요거 사면은 여러분이 별도로 그4090, 4080 전용 케이블을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해서 쓰시면은 기본 케이블보다는 아무래도 불량 날 확률이 좀 덜해요. 꼽히는 게좀더 빡빡하게 꼽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케이블 자체가 좀 꺾여도 이게 손상이 좀덜 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거 사시고 별도로 이 FSP 파워 전용 케이블 쓰시면은 4090쓸때그 자꾸 탄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 좀덜 불안하지 않을까. 시소닉 GX1000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소진돼 가지고 커넥터를 잠시 동안 안 줬는데 이거 다시 들어온다 그러거든요. 커넥터를 그냥 공짜로 끼워줍니다. 그래서 요것도 엔비디아 번들 4090 커넥터 쓰는 것보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3번, 4번이 4080이나 4090할때 괜찮은 파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13900K를 쓴다 치면은 케이스 선택폭이 좀 좁아요. DS5000 그리고 이거 디파인 7XL 랑쿠 3이셋 중에 선택하셔야 420라디를 상단에 달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13900은 이 H170i 써야 된다 했잖아요. 요거 쓰기 위해서는 케이스는 요세 가지 중에 선택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여러분 13700K 산다 그럴 때는 뭐 케이스 DLX 1이랑 아니면 아까 3000M 뭐 GT 501 DS 5000 PU-BASS 랑크 3뭐 아무거나 다 써도 되거든요. 그중에 DLX 1 쓰는 게 제일 무난하겠죠. 가격도 크게 안 비싸고 웬만한 옵션 다 지원하고 나름 조립도 편하고요. 그렇게 조립을 하게 되면요 13700K에 3080 NS720 조합이 280만 나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3080이 현 시점에 품절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4080 넣게 될 텐데요. 4080 넣게 된다 그러면은 견적이 좀 많이 올라가요. 280만에서 350만까지 빵트가 됩니다. 얼마 올라가나요? 대충 뭐한 70만 원 가까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4080이 이 3080보다 50% 성능이 좋긴 하지만 진짜 그만한 비용을 더 투자해야 되는 제품입니다. 4080은 좀 비싸게 나온 것 같아요. 한 150에서 130 정도에 나왔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뭐라 안할 텐데 황 회장이 좀 원망스럽네요. 어쨌든 지금 선택의 폭이 없으니까 이4080 견적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견적을 짜시면은 13700K는 12900K의 완벽한 상위 호환입니다.
높은 벽지 성능과 싱글 컬러로 어떠한 환경에 작업 및 게임이라도 완벽하게 적합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굳이 13900K를 갈 필요가 없을 정도 뛰어난 성능의 CPU예요. 경쟁사의 7900보다도 나은 CPU입니다. 이걸로 안 되는 게 있다면 다른 CPU 생각해도 사실 잘안 되겠죠. 13900K 간다 했는데 엄청나게 뛰어나진 않거든요. 다소 높은 가격이지만 작업과 게임을 겸한다면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저걸로 3080 작업을 가신다면 FHD 144 모니터, QHD 100 정도 나오는 모니터 쓰실 때 고사양 게임도 충분히 잘 돌아갈 거고요. 저거와 4080 조합을 하신다면 4K 60에서 100 사이 모니터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080보다 4080 하신다면 평균 프레임이 50% 정도 증가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13900K로 가신다면 13900K는 멀티 성능이 좀더 강화된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렌더링, 인코딩 할때 확실하게 작업용도 쓰기 좋은 CPU라는 거죠. 작업은 7950X와 거의 비등비등한 수준. 7950X가 조금 더 좋긴 합니다. 대부분 작업에서 어도비길 빼고 7950X와 맞먹는 최고급 PC가 되고, 여기에 4090 조합으로 4K도 드디어 정복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500만 원 초중반에 견적이 나온대요. 530, 42 정도 줘야 돼요. 그러면 4K에서 뭐다? 이제 옵션 타입 없이 상업으로 게임을 할수 있습니다. 혹은 프로브로 게임할 수 있어요, 4K에서. 그리고 QHD 144 모니터 쓸 때도 4090은 정말 좋은 제품이다. 4090. 그래서 비싸지만 한번 사볼 만한 제품. 로또가 안 되면 사기 어렵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컴퓨터만큼 싼 취미가 없어요. 한번 사면 한 4, 5년 잘 쓰잖아요. 그런 PC다라고 소개해드리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그다음은 이제 최고급 AMD 견적인데요. 이좀 애매한 게, 작업한다 그러면 7900X는 갈만한데, 게이밍 간다 그러면 솔직히 7600이든 7700이든 7900이든 별 메리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작업용 견적만 우선 설명드릴게요. 다만 예외적으로 7600X 견적은 이제 7000 시리즈 3D 모델이 1월, 2월 사이로 나온다는 소문이 있거든요. 그거 존버용으로 쓸 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7600 쓰다가 대충 중고로 팔아도 별로 손해를 안볼 거거든요. 지금 7600 가격이 많이 내려왔어요. 많이 내려와가지고, 여러분이 이게 지금 다 나와, 샷도 나와 가격 기준이라서 좀 비싸게 찍혔지, 현금 최저가로는 막 38만원에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러면 이제 증빙서류 못 받을 수 있어, 세금 관련. 하여튼 존버용으로 사는 거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웬만하면 1번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7950X 샀다면 수냉을 쓰십시오. X63은 X73 쓰시면 최대 성능으로 불편함없이 쓸수 있습니다. 보드 같은 경우는 토마호크 B650 써도 충분합니다. 여기에 뭐 E 붙은 거 있던데요. 그 저장장치 5.0 PCI 지원하는데 크게 의미는 없어요. 여러분 5.0 뭐 4.0도 보급화가 제대로 안 되는데 3.0만 써도 솔직히 불편함없거든요. 그래서 B650 토마호크 써도 충분하고, 이거보다 확장성이 필요하다면 그냥 X67 어로스 엘리트 가세요. AX라는 거는 와이파이를 지원한다는 뜻이고, 와이파이를 지원한다는 거는 블루투스도 같이 지원한다는 겁니다. 보통 그냥 1번 선택하시면 됩니다. 메모리는 그냥 삼성전자 메모리 4800짜리 두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 용도로 오버클럭하지 않고 쓰시는 게 무난해요. 가격도 크게 안 비싸고요. 하이닉스는 이제 수동 오버할 때 쓰는데, 이게 램오버가, 젠4가 인텔만큼 잘안 됩니다. 이거 넣는다 한들 6400K 좀 빡빡해가지고, 그냥 얘는 그냥 삼성 메모리 쓰시거나, 아니면 이거 XMP 메모리 6000짜리 G스킬 거 쓰시면 될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나는 작업이 우선이다 싶으면 3060이나 그냥 3070으로 쓰시면 충분합니다. 대부분 가속기는 지원한다는데 3080이나 3090 가도 생각보다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가면 충분하고, 내가 게임을 위주로 한다 그러면은 얘도 뭐4080 정도는 꽂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가면은 이제 견적이 확 뛰기 시작하죠. 4080 가시면은 총 구매 견적이 대충 한 400만 원 살짝 넣습니다. 400만 원 살짝 넣는 견적이 나옵니다. 4090 가도 괜찮습니다. 다만 게임 프레임은 13900K 가는 것보다는 한 4% 5%덜 나옵니다. 프레임 방어도 좀덜 되는 편이고요. 그래서 순수 게임을 생각한다면 이거보다는 인텔 가는 게 좋을 겁니다. 작업과 게임을 같이 겸할 때 4090하고 7950X를 간다 그럴 때는 말리지 않을게요. SSD 같은 경우는 P31 가셔도 되는데, 이제 이쯤 오면은 P41이나 980 프로가 괜찮습니다. 1테라 기준으로 어차피 가격 차이 크지 않아요. 밑에 애들이 20만 정도 한다면 얘는 16만 정도 하기 때문에 4만 원 혹은 4만 5천 원 정도만 더 추가하면은 확실하게 빠른 저장 속도와 읽기 속도를
체감하실 수는 없겠지만 가질 수 있습니다. 대용량 옮길 때는 느껴지기도 해요. 3070 썼다 그러면은 750W 파워 쓰시면 충분하고요. 3080을 쓰거나 4090을 쓰면 1000W 파워나 4080은 850W 파워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시고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랭크 3가 품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못 구하면은 그냥 PU500 쓰거나 DS5000, DLX21, 아니면 GT501, 디파인 7, 디파인 7 XL 이런 거 쓰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괜찮았을 때 12900K와 7600이 생각보다 게이밍 프레임 차이가 얼마 안 나요. 그래서 예전 최고급 인텔하고는 맞먹을 정도로 게임 프레임이 잘 나옵니다. 7600X가 절대 못 나온 CPU는 아니에요. 다만 보드 가격이 다소 비싸기 때문에 가성비 생각하면 AMD가 사기 좋지 않기 때문에 사실 7600의 3070 견적은 제가 그리 권장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 바에 5800X3D에 3070 쓰시거나 13600K 3070 쓰십시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뭐다? 여러분이 3D 모델 존버용으로는 요 견적을 한번 가볼만 합니다. 700X는 13세대가 나오더라도 가장 높은 멀티 성능을 보여주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13900K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13900K랑 멀티 성능이 조금 처지긴 하는데 실제로 작업을 돌려면 얘가 더잘 돌아갈 게 많거든요. 렌더링 코딩 위주로 하신다면 700X는 좋은 파트너가 될 겁니다. 여러분이 프로페셔널이라면요. 게임 성능도 5800 3D와 맞먹는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만 있다면 사볼 만한 제품입니다. 물론 5800 3D보다 조금 처지는 구간이 있긴 한데 그래도 크게 차이 안 나요. 여기에 4080 넣고 견적 짜시면 약 400만 원 견적이 나옵니다. 4090을 짜시면 520만 원 견적 나오고요. 4080 짰을 때는 QHD 144 모니터나 FHD 완전 풀업으로 즐길 때 괜찮고요. 4080은 그러기에 좀 오바이기도 해요. 그리고 4K도 막 70프레임 이래 즐길 땐 괜찮습니다. 근데 4K에서 100프레임 정도 즐기고 싶다 싶으면 4090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AMD의 최고 견적도 설명드렸습니다. 마지막은 내가 맨날 상상으로만 사는 컴퓨터입니다. 13900K 사고 여기에 아이코세어 H170i 넣고 마음은 아펙스 사고 싶은데 아펙스 계속 품절이네요. 그래서 Z790 히어로보드 넣고 7200짜리 고쿨러 G스킬 메모리 집어넣고 거기에다가 4090 불칸 아니면 스틱 사서 집어넣고 300만 원 넘죠. 320만 원 줘야 되는 애들이지. 거기 980 프로 SSD 두개 다는 거야. 와, 프로를 두개 다는 이건 무슨 아우 돈 지랄인가? 이제 로또 되면 해보고 싶어. 거기다 시소닉 타이타늄 파워 프리미엄한 이런 파워 1600W짜리 집어넣고 거기다 케이스도 막 40만원짜리 때려넣었어. 그러면 840만원 견적이네. 윈도우 사서 넣고 11프로 거기에다가 뭐 조립공 펴고 하면 거의 900만 들어가겠네. 와, 개쩐다. 제정신은 살수 없는 견적이죠. 로또 되면 한번 사볼 만한 견적인데 이게 진짜 최고급 핏이지. 상상만 해볼게요. 원래 여러분도 상상으로 견적 제일 비싼 거뭐 있지? 넣어서 짜보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사기에도 좀 무리인 것 같네요. 제가 아무리 컴퓨터 유튜브지만. 하여튼 이렇게 여러분한테 다양한 견적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실제로는 50만원부터 550만원 견적대를 여러분한테 설명드렸고요. 꿈의 견적, 900만원짜리 견적도 한번 보여드렸고 오늘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견적 짜시는데 좀 도움이 되나요? 저는 좀 솔직히 설명을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은 PC 살때 어떤 걸 고려해야 될지 여러분이 감을 잘못 잡잖아요. 초보자들을 위해서 맨날 했던 말또 하고 했던 말또 하고 또 하고 합니다. 이게 지겨우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자꾸 듣다 보면은 여러분도 깨닫는 게 있을 거예요. 아, 이거 보드 살 때는 뭘 신경 써야 되고 쿨러 살 때는 이 정도가 적합하고 그리고 파워는 아, 요 정도 좋아하면 이 정도 파워를 써야 되는 거라. 그리고 내가 왜이 제품을 쓰지 않고 저 제품을 쓰지 않는지 어떤 단점인지 잘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영상이 좀 길어도 양해 좀 부탁드려요. 자막은 제가 요번에도 안 넣을 것 같은데요. 자막 어차피 요새 유튜브 자동 자막이 너무 잘 되더라고요. 거의 비슷하게 나오니까 그거 한번 눌러서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했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가격이 좀 떨어져서 PC 살만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